다시 돌아왔습니다. 테켄월드 20에서 타이거 포커, 이제는 탑 8입니다. 네. 확실히 선수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고 다양한 캐릭터들이 조합이 있기 때문에 더 재밌는 대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랭크 매치에서 많이 보는 캐릭도 있고 네. 잘 안 보이는 캐릭도 있고 이번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캐릭도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캐릭터 보는 맛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물론 대세 캐릭터가 있지만 네. 또 그런 대세 캐릭터는 선수들이 또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나오는 TWT 파이널. 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12월 7일 8일 날 시부야 도쿄에서 진행되고요. 네. 몇 가지 좀 가고 싶지 않나요? 솔직히 가까운데 가가지고 우리 중계도 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실제로 일본 TWT 도조도 갔다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쉽게 우승을 못했잖아요. 그것도 프로의 벽은 높네요. 그렇죠. 철권은 무엇인가? 철권이란 뭘까? 그 표정을 항상 짓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대회를 하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선수들 이제 시차 적응을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 보통 이렇게 미리 오지 않나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파이널이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편안한 대회가 있어요. 왜냐면 시차가 저희 딱 맞춰진 시차잖아요. 저희 쪽 입장에서는 조금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 실제로도 표기로는 아예 그냥 똑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대회가 이제 1.07 패치의 마지막 대회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STL도 있고 1.08 이제 시작인데 과연 또 새로운 메타를 또 나올지 아니면 헤니아치가 대회에서 등장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되게 지금 랭크 매치나 풀메에서 헤니아치 많이 볼 텐데 아무래도 초반이다 보니까 이게 뭐야 하면서 당하는 것도 많을 거거든요. 그렇죠. 저도 헤니아치 해보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저도 해봤는데 할 줄 모르는데 일단 재밌는 건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대지표 확인해보면요. 위에서부터 KDF 울산, 리퀴드의 섀도우 20제트, 그리고 에시스의 더존, 그리고 TM의 탐비어 선수 있고요. 그 아래 패자조에는 무릎 선수와 파진 선수가 붙고 그 아래 물골드 선수와 아슬라네시 선수의 대결이 있습니다. 울산 선수와 섀도우 선수가 올 한해 경기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는데 거의 처음 만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섀도우 선수가 아마 잡히나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면 또 워낙 같은 팀메이트의 물건수를 게임을 많이 해봐서 그런 부분을 잘 알 거라 생각해서 어느 정도 예상은 되고 더존 선수와 하비즈 탐비즈 선수는 이제 점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겨야 원하는 포인트를 얻을 수 있고 네? 사실 여기서 3등 안에 들어야 해요. 네, 그렇죠. 또 마지막 마스터 대회이기 때문에 네. 마스터 대회라는 거는 또 점수를 굉장히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스터 플러스가 제일 많이 주고 그 밑에 바로 밑에 마스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포인트로 20등 안에까지가 들면 또 이제 파이널 진출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대회가 굉장히 마지막 대회가 그러니까 마스터 대회에서 마지막 대회이기 때문에 많은 점수를 또 줄 수 있는 대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울산 선수와 섀도우 선수가 앉아 있는데 사실 섀도우 선수도 지금 랭킹 18위거든요. 아, 그렇죠. 지금 포인트 많이 벌어놔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예상대로 자피나 그리고 네. 울산수의 드라고노프의 대결인데 울산수가 드라고노프로 자피나랑 게임을 많이 해봤냐 이거의 싸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존 섀도우 선수의 자피나는 좀 특이한 게 뒤로 안 빠집니다. 그렇죠. 1피에 섀도우 그리고 2피에 울산 선수입니다. 들어가려고 해요. 웨너퍼 네. 빠지네요. 근데 좋아요. 섀도우 선수가 백드시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설트 일단 막아주고 원잽. 문제가 드라그노프랑 체급 싸움이 가능하냐라는 건데 일단 맞추면은 데미지 나오긴 합니다. 자피나도요. 훨씬 날카롭고요. 예, 인게이지 안 맞아주면은 답답하죠 이거. 벽으로 가자. 쭉쭉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디토에이트. 아 호밍기 좋고요. 아이고 걸렸어요. 다시 한 번. 일단은 자피나도요. 네. 공격적으로 해야 좋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압박을 해야 되는데 압박을 어디까지 할 수 있냐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가만 보면 자피나가 기술이 좋은 게 많은데 네? 세븐 때 기술보다는 신기술이 좋은 게 많거든요. 다시 한번 아자제. 그래서 그 신기술 위주로 싸워야 되는데 문제는 그 거리를 울산 선수가 안 줍니다. 그냥 우중으로 밀어버려요. 지금 굉장히 빠른 무빙이에요. 웨너퍼 치고 카운터 났죠. 울산 선수 특유의 또 무빙이 나오고 있고요. 네. 섀도우 선수도 데미지 맞춰주는 건 좋고 야 이거 잘 때리면 네 히트 키고 히트 대시해야죠. 그러면서 최대한 벽을 보내면서 나무 우리가
오! 됩니다. 그렇죠. 아, 그 상황에서 벽을 보내고 때리려고 했지만 네. 벽이 안 보였잖아요. 살짝 모자란 대시였습니다. 어, 근데 지금 원포를 계속 막고 있어요, 우선수가. 원포가 예전에 패치돼서 플러스 22가 됐거든요. 그렇죠. 우와, 14대니까 꽉 채워뜨렸습니다. 그러면서 블리자드 해머. 저거 이제 커맨드 미스라고 나오는 거라 막는 입장에서도 놓치기 마련인데 잘 보고 있네요. 양 선수가 오,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합니다. 이제 체급 싸움이 될까 했는데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 이거 아까 하단으로 간본 게 하단 맞아주나 안 맞아주나 안 맞나인데 중요한 거는 안 맞았어요. 이렇게 되면 바닥 데미지로 하나. 오, 이렇게 때리네요. 아, 이것도 괜찮죠. 이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커버리 체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마 체력이 네. 너무 적어서 끝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런 데미지까지 네. 정확한 데미지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살면 리커버리 없으니까 한 대 더. 그렇죠. 굉장히 뭐 냉정한 판단이었어요, 우선 선수가. 그렇죠. 뭐가 되든 땡큐니까. 그렇죠. 찍고 아, 공격적으로 다시 가줍니다. 그렇습니다. 오리발로 끊어주는 거 좋아요. 어, 하단. 그러면서 행은 좋았는데 추가가 있네요. 오. 히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해볼만 하긴 한데 아, 짧았습니다. 와, 리치가 짧았고 네. 이거는 섀도우 선수의 템포 조절의 승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저기서 백댓시를 안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쯤이면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깔아놓은 거거든요. 와, 시작 원포가 계속 유효하게 들어가는데요. 네. 아자질? 어, 이거 지금 섀도우 선수 라운드 하나 남았는데 체력 많이 깎았습니다. 짠 손고 어, 2타 반은? 이건 울산 선수 믿은 거죠. 넌 내밀 빠지고 자, 여기서 히트 일단 가드 됩니다. 그렇죠. 2타 터친 거, 오, 이거! 어, 안 들어왔어요? 잡히나 단점 중에 하나죠? 다시 한번 이득! 와! 와, 이거는 근데 섀도우 선수가요. 네. 울산 선수의 반응을 믿은 게 좀 굉장히 좀 리스펙할 부분이에요. 네. 일부러 앞에서 허쳤죠? 맞아요. 1타 허치고 2타만 돌린 겁니다. 그렇죠. 와, 이거 잡히나가 섀도우 선수로 하여금 더 강하게 만드는 느낌도 있고 네. 어, 일부러 허치는 전략이 굉장히 또 매력적이에요. 일단 일반적인 잡히나가 선택하는 공격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울산 선수가 워낙 또 반응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저걸 네. 하나하나 다 반응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게 낚시예요. 맞습니다. 일부러 낚는 거죠. 그렇죠. 이 세트는 야쿠시마 가장 넓은 맵입니다. 사실 벽 가는 거 보기도 어려운데 벽머리로 따지면 드래곤 오프가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네. 한 번 정도는 벽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아, 근데 오랜만에 울산 선수의 공격력을 버티는 선수가 나왔어요. 네. 언제? 보통 울산 선수의 공격을 몰아쳐서 같이 끊거나 그러다가 말리거나 저 우종 지옥에 빠져서 죽거나 한데 섀도우 선수는 2타라는 새로운 해법을 내밀었습니다. 아, 그렇죠. 이제 자신감이 더 생겼기 때문에 공참선도 써주고 있고요. 하지만 1타 허치면 좀 위험하죠. 사실 저분도 반응을 믿었지만 더 빠르게 반응했죠. 네, 자피나가 2타 공격이 자세 파생 공격이 좀 좋긴 합니다만 왜? 아무리 그래도 작정하고 노리면 노려지긴 합니다. 스매시까지? 네, 좀 밀었어요. 마른 무빙? 좀 우정 맞고 딜캐 아쉽습니다. 어, 낚시 알고 있고요. 네. 자, 이제 히트 켜줘. 오! 놓쳤고. 스매시 조심해야지, 스매시 조심해야지. 살짝 멈췄고. 네. 스매시 뜰까 말까, 뜰까 말까? 영각 한 대, 아, 이제 아니에요. 그러면서 대시 두 대 때려냅니다. 어, 계속 이득? 이득? 또 이득? 그냥 잽으로 치고 지금 하단이 좀 비어있는 것 같은데 하단을 노려주는, 오! 야, 이걸 또 안전하게 때리고요. 자, 제가 살짝 무사한 상황? 울산 가나?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와, 와, 섀도우 선수. 네. 마지막 타이밍이 너무 좋은데요? 울산 선수가 먼저 못 내민 게 저 사막이자. 우와, 안 들어가요. 거의 안자보왕인데요. 그렇죠. 너무 자세가 낮게 만들어갖고 네. 기세를 잡습니다, 섀도우 선수가. 되게 웨너퍼 같은 게 잘 안 맞거든요. 자, 어느새 체력이, 아! 짠발. 걷어낸게 좋습니다. 그렇죠. 히트가 남아있어서 네. 기회는 있는데. 자, 울산 선수 저 뒤엔발 한번 가능해줘야 되는데 위험해요. 계속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섀도우. 네, 울산 선수 위기입니다. 1라운드만 더 뺏기면 2대0으로 이러스 파이널 올라가겠죠? 그렇죠. 와, 와, 너무 큰 거 맞았네요. 9회로 때려주면서 정확한 각을 보고 있는 울산 선수. 그걸 이렇게 맞으면은 뱅을 돌리고 네, 찍고, 찍고 여기서 또 썹 플락까지. 와, 이것도 관식의 통제. 히트가 좀 타더라도 네? 네, 안 맞으면 된다. 어차피 스매시 쓸 거니까요. 아, 이래서 가드 굳히고 샤프너. 혹시나 레이저스 나올지 모르니까 한번 참아줬습니다. 와, 근데 여기서 섀도우 선수가 더 공격적으로 할지 아니면 수비적으로 할지 봐야 되거든요. 보통 여기서 한 번 더 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한번 던져보고 안 되면 조금 수비적으로 할 것 같아요. 와, 지금 히트를 반응해주고 있습니다. 자세에서
막아고 아우 이거 이거 이게 안 들어가네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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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쯤 되면 노렸네요. 섀도우 선수가 이거 예. 안 들어가는구나. 아 이거 기상킥밖에 안 되나 봐요. 어, 지금 당황했습니까? 저기 이제 저게 어깨가 안 닿으면 기상 우와 근데 해먹고 오히려 좋아? 네. 근데 이거 히트 키면서 그렇죠. 섀도우 선수 히트를 못 키게 해야 되거든요. 이거 그냥 스매싱까지 달리나요? 바로 그리고 그렇죠. 이득 한 방 그렇죠. 한 방. 아 이거 옷각 한 방이거든요? 근데 고민될 거예요. 욕심 날 텐데 이러면 한 방 아닙니다. 맞고 와 피 많이 차고요. 그렇죠. 자세! 자 사마귀. 자 사마귀 자세 스피드. 이야! 이야! 이건 이제 검이라서 바닥으로 들어갔나요? 그렇죠 바닥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공중으로 맞아야 돼요. 야 이거는 이거는 섀도우 선수의 연구의 승리 같은데요? 야 근데 이거 마지막 범위는 저게 좀 의외인 게 그렇죠. 바닥으로는 안 들어가거든요 저거. 근데 섀도우 선수가 네. 저 상황에서 레이자치가 네. 바닥으로 들어갈 것까지 상정하고 쓴 느낌이에요. 왜냐면 당황을 안 했어요. 이거 랭매든 풀매든 한번 보고 네. 이 프랙 돌려보니까 아 이렇구나 하고 알고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자세에서 나 연결되는 하단이 두 번 연속 그 허쳤거든요 드사보가. 네. 근데 그 다음에 깔끔하게 들켜 냈다. 터칠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와 이거 잡히나로 또 새로운 분들도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와 울산 선수를 2대0으로 잡았습니다. 한정이라는 게 잡히나를 네? 픽한 이유가 나의 공격성을 더함도 있지만 네? 상대가 모르는 뭔가를 찌르기 위함도 있었는데요. 와 이런 거 보면 아직도 연구하는 캐릭터들이 있고 아직도 또 재발견되는 캐릭터가 있다라는 게 다시 한번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니까 철권 세븐도 그 마지막까지 몰랐던 게 막 튀어 나왔거든요. 아 그렇죠. 아 지금 철권 1년도 안 됐으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 그리고 섀도우 선수가 위너스 파이널로 울산 선수를 잡고 올라갔고요. 네. 이거는 저는 이렇게까지 2대0으로 이길지는 몰랐어요. 아 이렇게 되면은 울산 선수가 내려갔기 때문에 네. 아래쪽에서 울 광동 프릭스 대전이 한번 더 날 수 있습니다. 지금 물골드 선수 아슬란 씨의 승자가 울산 선수를 만나게 되고요. 네. 최근에 굉장히 폼이 좋은 선수들 간의 대결이잖아요. 그렇죠. 세 명 다 좋아요. 특히나 울산 선수는 지금 우승만 4번 연속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주목할 대진이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대진도 더전 선수와 하빈 삼빈 선수인데 이 갈 길이 먼 선수 간의 대결이거든요. 점수가 자, 이겨야 한다 vs 이겨야 한다예요. 그렇죠. 딸깍 없습니다. 근데 이건 있어요. 더전 선수 스피드하게 게임을 하지만 탐비아 네. 선수의 클라우디오도요 네. 진짜 강수 두고 굉장히 빨리 끝내는 선수예요. 뭔가 물골드 선수보다 기어가 조금 더 앞에 있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큰 기술을 절묘하게 맞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쓰는 거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또 적극적으로 맞히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물골드 선수가 허를 찌르는 그런 띄우기를 맞춘다면은 탐비어 선수는 그냥 무식하게 밀어버려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서 매치업상은 뭐 클라우고 있는 탐비어 선수가 싫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8강 두 번째 경기 1피에 너조 선수 그리고 2피에 탐비어 선수입니다. 사실 정직하게 맞고 때리고 피하고 때리고 정면 싸움 하면 킹을 못 이기거든요. 클라가 네. 파울링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변칙을 줄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또 블루문 그 네. 스타버스트를 얼마큼 이용할지가 승패에 가장 중요한 부분. 그렇죠. 잡기 한번 노려가지고 블루문 맞추면 끝나니까. 하단을 또 잘 맞고요. 네. 이거는 이제 백대시 하다 막은 것 같아요. 과연 이번에도 지금 보시면 훅이 네. 야 마법. 어점 선수가 상대 안달나게 만드는 거 정말 잘하거든요. 그렇죠. 밀당을 잘하고 네. 지금 처음에 엘보 찍고 엘보 연속 두 번 했거든요. 아, 오 벽광 안 됩니다. 스페 디디 네. 야! 오! 야! 이거 난리 났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탐비어 선수가 유리하죠. 무조건 유리하죠 이거는. 이득까지 켜줬고 자 여기서 달려가고 체력 역전의 레이지예요. 블루문 있죠? 히트도 있고 오! 블루문 그냥 질러도 되고 아, 못 앉았습니다. 블루문 하면 질 것 같은데요, 질 것 같은데. 와, 이쯤 되면 미래를 보는 남자 더 존. 근데 뒤집혀. 자, 여기서 디테일이 문제. 레이지 있고, 와, 이걸 막았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명경기였고, 네. 한 번씩 승리하시는 구간들이 있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저기서 서 있거든요. 근데도 앉았다는 거는 더존 선수가 탐비어 선수 플레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훅 또 맞췄어요. 카운터 몇 번째인가요, 이거? 콤보 디테일 좋고. 야, 탐비어 선수 없는 벽콤 만들어내고 있어요. 원, 투, 원. 10단 5타까지? 네. 훅? 예, 이게 만약에 이제 뜨면은 그때부터 시작이긴 한데 떴어요! 벽까지 가면 스매시와 블루문 압박이 시작되죠? 그렇죠.
대시? 어 이거 대시로 요. 그 데미지는 잘 나오긴 했습니다. 스매시 안 쓰고 우와 이게 마무리가 되네요. 와 저는 이제 히트 대시가 아니라 스매시와 이지를 걸 줄 알았는데 저도 예 네. 저 똑같이 생각했어요. 와, 근데 훅은 몹 에라운드마다 맞춥니다. 우와 디테일 그러면서 스톤 매니시 하지만 결과가 좀 좋지가 않네요. 하나 둘 셋 그러면서 벽으로 최대한 붙이고 근데 지금 각이 안 좋아요. 벽각이 안 좋아요. 한발 이제 밀어야죠. 그렇죠. 아, 계속 블룸은 가지고 있으니까. 네. 와, 또 맞췄어요. 이게 문제가 블룸은 쓰다가 맞은 건. 오, 근데 벽이 좀 안 도와줍니다. 스매시 쓰나요? 참고요. 스매시 여기서 달려가지 않습니다. 아, 어, 오, 아, 뭐 어차피 졌어요. 네. 어차피 졌어요. 네. 어차피 졌어요. 아. 아, 빠르게 네. 고고싱 어차피 졌으니까 예 네, 그렇죠 네. 다행이죠 어차피 졌기 때문에 네. 이겼으면 억울할 뻔했습니다 그렇죠. 아 블루문 오, 잘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네. 또 받아줄 수 있죠 여자 프로고요 원 아 투 원 투 아, 다시 한번 투 원 투 아 근데 재밌네요 빠르게 쓸게 많아요 네 내가 빨리 껴줄게 예 네. 빨리 그렇죠. 아 오 대형 사고예요 이거 어, 큰일 났죠 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히트 대신 아 오늘 좀 축이 많이 돌아가네요. 잡고 마무리. 알케요. 더전소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갑니다. 이게 컨트롤러가 아무리 빠르게 연결됐다 하더라도 네, 수습이 안 되거든요. 아니, 이게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경험을 봤으면 네. 당황도 안 하고 그냥 도전소가 표정 변화도 없이 야. 내가 낄게. 네. 야, 됐다 오케이 고 오케이 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담비 선수도 어? 됐네 이러면서 바로 게임하는 모습이 땡큐 어, 재밌네요 어 근데 더존 선수가 네. 또 저희가 킹도 오랫동안 상대를 해봤잖아요 사실 그렇죠 초 2타를 안 1타가 안 맞는 상황에서 2타를 맞추는 게 진짜 어려운 행동이거든요 얼마나 상대 심리를 잘 구워주면 얼마나 상대가 화나게 만들면 저런 게 가능할까요 이 정도면 거의 매직입니다 네 자석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네. 아, 근데 결국 클라우디오의 강점은 벽에 몰아서 끝내야 되는 건데 네. 아, 그걸 해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클라가 벽에 몰고 농성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킹 아 그만해 드디어 응징 당했네요 사실 저게 2타가 위험한 기술이에요 굉장히 위험하죠 도전수가 그만큼 잘 쓰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했는데 네. 아 잘못 돌렸습니다 와. 근데 이걸 보고 썼네요 네 이걸 보고 썼죠 어 근데 타이밍이 워낙 좋아서 지금 안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롤러 이거 어떻게 보면 벽에서 끄집어내준 골이라서 좋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 둘 셋 그냥 불포기하고 데미지 그렇죠. 아직 히트가 남아있는 도전 네. 와 네,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콤보 좋네요 히트 포기하고 데미지 찍고 무릎을 부딪히죠 무릎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단을 많이 흘리는 걸 눈치채고 안정적인 중단으로 선에 사실 저기서 이기려면 중단 막아선 답이 없으니까 하단 노리는 게 뭐 맞긴 합니다 자요 아, 오 타수 장난의 귀재예요 그렇죠 이러면 스타버스 불쾌하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우와 저도 반응 질렀습니다 이것도 상대를 믿은 거죠 그렇죠 이제 키면서 계속 유리하게 만드는 하비 탐비요 야 더 때리고 오 이렇게 앉으면 클라한테 게임이 순식간에 끝납니다 심지어 개겼어요 아이고 그만큼 또 질렀다는 거고 네.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기도 합니다 그렇죠 벽에서 나오려면은 방어적으로 나오기엔 이미 체력도 많이 닳았고 히트도 갈 길 멀기 때문에 강수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울링 두 번 그리고 푸싱까지 어? 돈 매니시 자 벽에 맞추면 튕겨나가기 때문에 저렇게 됩니다 스프링킥 엣지? 어이구 이설마 엣지 찍혀요 이러면 토네이도 시키면서 또 데미지를 줄 수 있죠 땡그리 한번 돌리고 히트 한번 써주고 스매시 빠르게 맞춰갑니다 아직 불 있어요 블룸은 이거 히트 켜주면 와 디스펠 매직 이거 하단 중단 이지 한번 더 이지 짠발인가요? 왜 높은 거예요? 오! 오! 카운터 났어 아이 그러면 횡시들 다 맞고 중단 잡기 심리 풉니다 그리고 스매시 있어요 맞고 여기서 달려가서 와, 중단 와 이거 알고 이거 안 맞거든요 아! 아니 그냥 기상 원투하면 끝난 건데 아 그래도 습하네요 오늘 더존 선수가 드라마틱한 장면을 많이 보여주네요 사실 마지막에 원투 안 해도 되는 거긴 했습니다 아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선수 입장에서도요 네.
이게 엄청 큰 실수라는 걸 알아요. 근데 멘탈을 수습한 건 본인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탐비어 선수 입장에서 마지막에 저런 상황까지 몰릴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은비어가 상대 통치면 그만인데 그만큼 지금의 무대가 네. 굉장히 긴장되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점수가 필요하거든요. 이 두 선수는요. 긴장되면은 평소에 하던 것도 잘 못하게 돼요. 그렇죠. 네. 뭐 점수가 필요한 선수끼리 대결이기 때문에 이기면 일단 최소 3등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겨야 한다 vs 이겨야 한다예요. 그렇죠. 샤이닝 밀어줍니다. 아울링 오 카운터 나죠. 불켜입니다. 어셋 아니 와 이거를 노리고 쓰나요? 그렇죠. 카운터 아 보고했어요. 이제 블루문도 날라가 블루문 쓰더라 카운터 나가지고 불이 없어요. 이제 이거 벽까지 보낼 수 있죠. 끝났네요. 애쉬 마무리 와. 훅을 카운터 내면요 그라운드를 거의 이기는 것 같습니다. 도전 선수가 킹이 콤보 그러니까 콤보 데미지가 아하 아리킥이었는데 훅훅 조금 딜캐가 흔들렸습니다만 일단 불 켰습니다. 아 근데 아이고 안 졌고요. 오히려 안네요. 심리를 반대로 가주니까 오히려 꼬이는 탐비어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네, 중단 욕심이 물론 낮겠습니다만 하단으로 긁고 나서 중단에 맞추고 싶었던 것 같아요. 원투 그러면 아이고 날라갑니다. 심리 그 다음에 뭐 빠지기라든가 엘보라든가 근데 이거 원투 같은 거 맞으면 또 위험하거든요. 블루문 갈 게 있으니까 그만 앉아라. 앉으면 네. 이렇게 순식간에 데미지가 많이 난다. 한 방에 끝날 수 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탐비어. 심지어 콤보도 되게 정교하게 잘 때렸습니다. 그렇죠. 때릴 거 다 때렸죠? 네. 최대한 아프게 때리고 레아 박았어요. 저게 로아이아 룩세메어를 막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네. 대신 막으면 블루문에 열려요. 그렇죠. 아니, 왜 이렇게 사람 욕심을 잘 내게 만드나요? 저 이거 땅, 땅, 땅. 여기 좀 안 도와주네요. 그렇죠. 더 매니시 이미디어 중단 위주로 가는 게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아, 연잡 쓸까요? 연잡 쓰고 풀었습니다. 다시 한번 푸싱 잡고 이러면 히트를 스매시를 쓰게 막아 못 막아 네, 못 막았어요. 아, 끝까지 알키오 안 하네요. 아 밉니다. 블루문 한 발 더 이제 불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울링 아 보고 때렸어요. 오! 오늘 왜 이러나요 더전 선수. 아,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아 이런 마무리죠. 다시 한번 더 오히려 좋아. 결국은 훅으로 시작해서 싸우 훅으로 시작해서 훅으로 끝나네요. 아 근데 재밌는 거는 네. 호쳤는데 또 훅을 때렸어요. 네 진짜 카운터로 그러니까요 이쯤 되면 노리는 게 아닐까. 네 물론 13프레임 카운터라 좀 빠르긴 합니다만 저 훅이 유행하겠네요. 이제 더 유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네 원래도 많이 쓰는 기술이 더 쓰겠어요. 아, 자 이거 자 롤링 가나요? 아 돌아요 계속 돕니다. 체력 많이 달아요. 나의 연잡을 조심해라 요 롤링 크리들 로블러 스매시 있나요? 킹 상대로 이렇게 되면 마무리입니다. 아, 마지막에 롤링은요 무조건 저 기술을 풀기도 하지만 그걸 역으로 또 안 풀 거라 생각하고 쓰는 건데 그 큰 심리가 성공했고 오늘 확실히 도전 선수는 훅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훅을 도대체 몇 대를 때린 겁니까? 텀비어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하단을 쓸 때 반대로 꼬아서 아, 블루문 쓸 걸 생각하지만 네. 이게 결국 OX 퀴즈거든요. 아, 아까는 또 블루문 맞춰가지고 이겼잖아요. 예. 네. 반반인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아, 이렇게 되면 도전 선수는 위너스 파이널에 진출하게 됩니다. 도전 선수 포인트가 좀 궁금해지는 가운데 이게 그렇죠. 합정이거든요. 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또 대회가 끝나고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예, 그거 나올 것 같아요. 네. 아 이제 승자조의 이제 경기는 아마 탑에서 경기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 밑에 쪽의 경기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 선수들도 긴장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는 네. 아, 이 대회에 또 무게감이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고 네, 마지막 경기잖아요. 네. 항상 그렇습니다. 마지막이 긴장이 많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올해 KWT 마스터 마지막 대회이기 때문에 선수 입장에는 더 소중한 대회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탑 8에 대해서 중계진도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영어 해설을 한번 해주시죠. 잘 안 되네요. 대진표 한번 보여주고 지나가지 않을까. 그러네요. 아 위너스 파이널에서 섀도우 선수와 도존 선수가 위너스 파이널로 네. 진행이 되고요. 아 하비드 탐비어 선수도 이제 무릎 선수와 파진 선수 승자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와 무릎 선수 대 파진 선수는 무릎 선수와 이제 리벤지 매치를 하게 된 그런 그림이거든요. 네. 아 이것도 재밌겠지만 네. 그 밑에 물골드 선수 아슬란 씨 선수도 스토리가 있고 여기에 승자는 또 울산 선수와 경기를 하게 됩니다.
있습니다. 현타임 레전드거든요. 아 그래서 어떤 선수가 이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확실히 기세를 계속 이어나가는 선수가 이번 대회는 이기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세 싸움 중요하죠. 네. 이게 본인이 실수를 하더라도 수습을 하면은 기세를 몰아갈 수 있는데 본인이 잘해도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진다 이러면 수그러들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진 선수는 빅토로 수비적인 것보다 공격을 중시하는 선수고요. 잘 내밀죠? 그렇죠. 그리고 순식간에 어니스파이어 이후에 자세 발도로 게임을 제압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네. 1피에 또 DRX 무릎 선수와 또 2피에 파진 선수의 경기입니다. 브라이언이 화력 자체는 좋은데 어쨌거나 얘도 맞고 때리는 딜캐는 좀 약한 편이기 때문에 물론 하단 딜캐 셉니다만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뭘로 하냐가 중요합니다. 와, 시작과 동시에 계속 공격 퍼붓고 있어요. 행 안 뛰 좋고요. 우선 라이트닝으로 행신 통제. 단식이 돌지 마라. 허품 자세 이득. 다시 한번 4뎀 많이 가지면 됐어요. 와 바크로 뚫습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어니스파이어 인게이저를 안정적으로 켰기 때문에 턴을 아직 빅터가 잡고 있고요. 이거 레이캠 한번 슥 뿌려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괜찮은 판단이고요. 네 일단 다 썼습니다. 일단 히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3타 맞고 다시 한번 와 횡신 너무 날카롭네요. 예 무릎 선수가 예상을 하고 대시해서 청소부 킥을 했는데 그렇죠. 그것도 이제 시계를 잡진 못해요. 스위퍼 킥이랑 로우 킥을 써주는데 네. 스위퍼 킥은 시계를 좀 잘 못 잡긴 합니다. 그렇죠. 하체트를 썼더라도 저건 못 잡았을 거예요. 뱅통제 이렇게 깔끔한데요? 네. 긁어주고 하지만 라이트닝 데미지를 맞춰가지고 시계 또 돌아요. 이건 안 된다. 그렇죠. 호밍기 계속 써주면서 오히려 지금은 게임이 길게 봅니다. 파진 선수도 그렇죠. 그리고 지금 무릎 선수가 앞으로 계속 달려가는 이유가 저런 직선 공격을 좀 뽑아내서 한번 띄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푸싱각을 계속 보고 있는데 네. 조심하긴 해야 되고요. 같이 히트 켜주고 막았습니다. 자, 풀고 스네카 있죠. 와크로치 한 방이면 끝나. 오! 오! 자 이거 벽까지 가면은 그렇죠. 브라이언 콤보가 세기 때문에 보내고 자 오! 아! 이게 안 닿았어요. 아직 안 죽었어. 아직 기회 있습니다. 아직 기회 있습니다. 하체트 두 번 하면 기타 양손 참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와 이러면 본인이 수습하네요. 잘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콤보가 드랍된 게 아쉽긴 하지만 네. 이기면 되는 거예요. 저게 안 보였기 때문에 저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푸싱과 미들 사이드의 싸움이거든요. 우와 게틀링. 아 이거 알고 하는 행동이고요. 그렇죠. 맞고 딜캐 좋아요. 구스리 다시 한번 딜캐 좋아요. 레캠 리커버리 체력 채울 게 없어요. 푸싱 이건 받아주지 말고 가야죠.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무릎 선수가 대시하면서 횡신 돌아주고 있고요. 네. 파크를 똑같은 걸 안 당해줍니다. 결국은 파진 선수가 내밀고 무릎 선수가 막는 그림이 나오는데 그 와중에 이제 피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파크. 원잽? 히트가 이미 켜졌기 때문에 턴을 어쩔 수 없이 줘야 되고요. 그렇죠. 와! 엑스칼리버 잘 피했네요. 네. 엑스칼리버도 끝났고 이거 콤보 끝나면 히트 꺼져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체! 네, 꺼졌네요. 이러면 이쪽에서만 히트 킬 수 있고요. 자, 카운트 안 났으니까 괜찮았습니다. 후소태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네. 자, 괜찮아요. 히트 없어요. 레이지 받고 좋아요. 자, 풀고 그냥 버스 쓰죠? 원투? 원투? 이거는 내밀었어요! 와 무릎 선수는 알고 있었군요. 와 앉아서 이지를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요 파진 선수가 리스펙을 했어요. 무릎 네. 선수가 레이즈 하츠 잘 안 쓰잖아요. 아 그럴 리가 없다. 네 그렇죠. 네, 예, 내밀어봤자 버스트겠지 했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더 질러주는 선택을 해서 파진 선수가 지금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이걸 쓰네. 그렇죠. 그리고 파크 나오는 거를 무릎 선수가 한 번씩 원잽으로 가드를 하고 파크가 나오면 앉아서 띄우려고 준비 중인데 네. 파지 선수의 파크도 굉장히 근데 절묘하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파크가 은근히 많이 맞았습니다. 그렇죠. 빈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많이 쓰는 건 아닌데 네? 잘 맞춰요. 그래서 두 번째 세트도 시작을 하고요. 맵은 서로 할 만한 맵이긴 합니다. 누구나 벽갈 수 있고 네. 히트 확인을 못했어요. 발표에서 찍고 다시 한번 가드 데미지까지 은근히 많이 달아요. 다시 한번 자세 이득. 이번 세트는 좀 자세 위주로 하네요. 사실 이게 한쪽 횡을 쭉 몰아야 피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내미는 건데 그렇죠. 카운터 나면 의미 없거든요. 히트 켜주고 축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옆축이요. 그렇죠. 잘 깼고 빵빵. 아 콤보 좋네요. 영타수입니다. 그래서 라이트닝까지 아직 스네이크 살아있고요. 스네이크 스택 그렇죠. 와 버스 깼어요. 지금 찰가닥 소리 난 거는 파크 썼다는 얘기인데 네. 와 잘 켰네요. 이러면 또 이러면 또 위험해요. 막아야 돼. 아 이거 쉽지 않죠. 네. 이게 인게이저 레이지 상태에서 인게이저 맞추면 이렇게 역전이 쉽게 됩니다. 그렇죠. 이러면 히트네시까지 연결시켜서 날리고 최대한 20까지 걸겠다. 어니스파이어. 근데 벽방은 와 마지막에 반시계 돌아서 인게이저 때린 게 좀 컸네요. 네.
확실히 리커버리 체력 있으면 충분히 역전이 나와요 철권팔은. 그래서 바꿔라면 리커버리 캐리 게이지가 있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저런 캐리 할 때. 맹통제 다시 한번 뽀민기 도마리트 쫓아갑니다. 라이트닝 안 잡고요. 슈퍼킥 팽 잡아주고 사실 보아크라스 한 번만 당겨주면 좋겠는데. 아 이쪽도 맹통제 오! 가라스 크로스 카운터입니다. 같은 생각이죠? 네. 이트 키고 어? 같이 켜고 이러면 잘 켰죠? 네 괜찮아요. 스매시 빠르게 쓰면서 본인의 이득을 챙겨갑니다. 네 거의 비슷한데 레이자츠만 좀 조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저 원잽 와 원잽 다음에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푸싱이 나왔어요. 네 아, 물론 저걸 횡으로 피하면 좋겠습니다만 그쵸. 그걸 못하게 빅터가 미투맨 양손을 좀 깔아놨기 때문에 네. 이번엔 좀 다른 선택을 했는데 하필 쌍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파디 선수가 잘한 행동 중에 하나가 본인이 네. 동등한 심리에서 푸싱과 파크와 후소태와 횡신을 굉장히 잘 씁니다. 그렇습니다. 15발동 카운터 노딜이 있기 때문에 네. 자주 써주는 게 좋아요. 저렇게 어퍼 이제 저런 거 한번 진터퍼 딱 때려주면 이것도 다시 한번 두 번 했어요. 두 번 그렇죠. 안전한 선택 한 번 더 앉아 이지 앉아 이 계속 퍼프메이지 계속 퍼프 자세에서 이제 봅니다. 이거 계속 이지 걸게 내비두면은 데미지가 노리네요. 네 이쯤 되면 일어나겠지 싶었습니다만 파진 선수의 선택은 앉아서 농성이었습니다. 이러면 키켜주면서 네 이거 벽 깨고 이러면서 벽 깨면서 안전한 콤보 쓰겠네요. 히드 대시하고 확실히 파진 선수 저력이 느껴지는 게 그 네. 승부에서 확실한 큰 기술을 노릴 때는 50대 50에서는 파크와 후소태와 푸싱 이 상황의 타이밍을 너무 잘 재고 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트는 1라운드 역전 인게이저가 굉장히 컸어요. 이게 참 저기까지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리커버리 체력이 많을 때는요. 네. 그 부분에서 인게이저가 켜지면서 체력이 차면 역전이 좀 많이 나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을 좀 많이 써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사실 대회에서 빅터가 많이 나와서 활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거죠. 네. 인게이저 켜기가 쉽다는 거. 와 지금 푸싱과 횡신 통제. 원투 슬슬 밀어줍니다. 깨지는 벽 쪽으로요. 라이트닝 걸렸습니다. 그리고 원투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 횡 통제를 누가 먼저 해주냐의 싸움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리고 카운터 기술 누가 맞히냐. 네. 일단은 빅터가 먼저 횡통제 해줍니다. 이번엔 파크였고요. 내 횡신 계속 돌아요. 네, 원잽 싸움. 무릎태? 네, 무릎 선수가 좋아하는 게 이제 원잽 같은 잔잔한 정적인 싸움인데 받아줄 생각 없이 계속 카운터 노리고 있어요. 로킥. 이러면 한방 싸움이거든요. 네. 피하고, 피하고 띄우는 싸움을 갈 것 같은데 서로 히트를 키워야 되는 시점이고요. 격피쳐! 야! 근데 이거 콤보 다 때리면요 네. 체력 봐야 되거든요? 조금 남을 것 같아요. 아 이러면 남겠네요. 네. 어? 하고, 그냥 깨면! 아! 안 깨졌어요! 근데 이거 안 깨졌어요? 네. 아, 좀 아쉬운데요. 어디스파이어? 막 악착하고 좀 남아서 봐. 아, 이거 너무 아쉬운 게 왜 안 깨졌을까요? 저기, 그렇죠. 저 히트 대신 할까 말까 고민했던 거로 네. 보입니다. 깨면 끝이니까요. 이타? 어쩔 수 없습니다. 와, 타이밍을 꼬는 파진. 이제 돌고요. 이거 이쯤 되면 후소태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 이거 바로 나오네요. 와, 타이밍이 절묘하긴해요. 레캡! 어? 횡돌다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초핑. 뒷무릎까지. 오! 기회 나왔어요! 이러면 기회죠. 네. 이게 맵 기믹이 저 피토 아니 피 다는 게 저 보정이 받아가지고 많이 안 답니다만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렇죠. 핫세트! 맞고! 한 번 더! 2타까지. 그리고 시계를 잡는 기술까지. 아까 똑같은 상황 안 일어났어요. 저기 2타까지 쓰면 판정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시 붙으면서 파크를 유도하는 느낌. 지금 무릎 선수 움직임에서 자신감이 살아났어요. 저 대시 운영이 평소에 이제 못하는 플레이인데 오케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어 이건 갈가먹어요 계속. 와 그래도 파크. 확실히 파크가 좋긴 합니다. 그러면서 초핑. 노마리트. 라이트닝까지. 레이지 켜지지 않고요. 이거 이러면 이제 켜집니다. 스매시 맞히면 승리하긴 하지만 그렇죠. 맞힐 수 있을까요? 일단 못 풀었어요. 이거는 좀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일어나고 심리. 어니스파이어 네. 바드 데미지 굉장히 큽니다. 아직 히트 있어요. 그리고 우와 내밀었어요. 이거 내밀었어요. 체력장. 이야 오늘 두 번을 썼습니다. 앉은 거 보자마자 그냥 질렀습니다. 이것도 파진 선수가 또는 안 쓴다 이거였거든요. 두 번은 안 쓴다는데 파진 선수 입장에서 이거 그냥 정배예요. 내가 뭔 선택을 하든 난 안 죽을 거다. 나는 자신 있다 했는데 무릎 선수도 같이 자신 있었습니다. 파진 선수 당했어요. 예. 이러면 파크나 후드테 막으면 괜찮은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는데 선수 여기서 이제 하단 흘려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와 맞습니다. 이거 저스트로 썼고요. 네.
히트? 근데 이게 히프 터프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데미지는 많이 줬어요. 벽에다 모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첫 번째? 아, 그 계속 켜고 싶으니까 욕심 부리는데 아 이러면 아프죠 굉장히. 당신 아까 잡기로 재미 많이 봤잖아요. 히트 그리고 따다다다다 자 승리. 와 오늘의 무릎 선수는 레이지 아츠를 두 번을 질렀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행동 무엇을 할까 레이지 아츠였습니다. 파진 선수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서 지르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앉아서 기장 양손과 밑으로 양손을 이실 걸려고 했지만 적재적소에 레알을 또 질렀고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맞출 듯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음에 무릎 선수 만나는 선수는 이거를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파진 선수의 경기력도 굉장히 좋긴 했습니다. 확실히 사실 파진 선수의 콤보력도 좋았고 그렇죠. 벽 깨는 판단이라거나 체력 관리 그리고 마지막 딜 뽑는 그 딜 계산 이런 것도 완벽했는데 마지막에 파진 선수의 스피터의 숙명이라고 할까요? 앉아서 이지거는 거 이게 좀 발목을 잡았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무릎 선수가 다음 라운드 지출하면서 하비드 탐비오 선수와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제일 큰 거 하나 남았네요. 그렇죠. 이 물골 선수 아슬라이시 선수 는 서로 이번 연도에 대회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골 선수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디오와 팽을 할 수 있고요. 아슬라이시 선수는 웬만하면 디나인데 네. 물골드 선수가 클라우디오가 나오면 알리사 할 때도 있긴 합니다. 그러네요. 과연 아슬란 선수가 알리사를 할까요? 아, 고민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슬란 에시 선수랑 게임할 때는요 네. 아, 그래도 클라로 공격적인 플레이라는 게 조금 더 변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거든요. 아무래도 본인 주캐기도 하고 팽이 그게 있어요. 클라처럼 마구잡이로 밀어붙일 만한 그런 기술이 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또 여기 이 부분의 승자가 이제 울 선수와 경기를 하게 되고요. 네, 물골드 선수가 1P 사이드, 아슬란 선수는 2P 쪽에 가 있습니다. 아슬란 선수가 지금 뭐 폼이 나쁘다기보다 좀 중요할 때 한 번씩 레버 미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잘 통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물골드 선수는 본인이 준비한 이 아슬란 선수 대비책 요거를 잘 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리사가 나온다면 클라우디오 저격으로 나오는 건데 네. 클라우디오가 이제 기상킥 딜캐가 아프지 않거든요. 밑으로 오른발이 내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에 저격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양 선수의 두 캐릭이 이제 상성이 맞물리면서 게임이 진행된다는 걸 알고 보시면 더 재밌는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클라가 기상 원투가 있기 때문에 불이 있을 때 벽 근처에서 그거 맞으면 난리 나거든요. 그렇죠. 이 두 선수는 네. 올해 또 세계 대회에서도 만났던 선수이고 또 이제 파이널에서도 또 만나야 될 선수들 간의 대결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아 지금까지도 자주 봤고 앞으로도 자주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울골드 선수는 클라우디오 그리고 아슬란 애쉬 선수는 이나였습니다. 클라가 좋네요. 그렇죠. 클라로 좀 공격적으로 하면서 네. 구석에 아 맵이 네 그래서 좋네요. 그래서 좀 좋습니다. 맵은 좋은 맵이 선택이 됐습니다. 이제 밀어붙이냐 그게 돼야 밀어붙일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갑니다. 와 이거 막았어요 룩세메어를. 대부분 선수들은 여기 서 있는데 그렇죠. 아슬란 선수는 첫 번째 선택이 대부분 하다 가드더라고요. 인미디어 1라로 자 막습니다. 우정 찍고 오늘은 파크 질렀다면 마치네요. 그러게요. 심리를 굉장히 잘 이용합니다. 오 하지만 이거 노렸네요. 네. 그리고 애매하니까 그냥 켜고 때립니다. 이러면 이제 터지고 그냥 상대가 쓰게 할 바에 내가 먼저 쓴다. 뱅글이 돌리지 못하고 그렇죠. 둘 다 히트 많아요. 짠손 히트 대신 한번 뽑아내려고 할 것 같고 로 보내고 그러고요. 자 이제 히트를 쓰고 싶겠죠 아슬란 선수. 오! 이거 노렸네요. 그렇죠. 불이 있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디테일로 투잽을 더 때려서 마무리됐어요. 한 대 더 한 대 더가 아니었으면 마무리를 못 했어요. 저거 아니면 조금 남거든요. 이 정도 디테일이 있어야 끝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븐처럼 그냥 2를 하면은 8은 이제 판정이 2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프레임까지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보리 포로 한 번씩 가줍니다. 네, 딜캐 대신 압박 한 번. 아, 이제는 외너퍼트 다음에 기상퍼. 이쪽도 기상퍼. 네, 외너퍼트를 노린 것 같습니다. 악마발. 아크, 아, 버스트. 히트 켜주면서 오하이. 한번 어거지 부리는 거 봤어요. 아, 이러면 블룸을 한 발 있나요? 육세면 일단 하단. 그렇죠, 한 발. 네, 한 발 더. 대시를 못 쓰네요, 이러면. 와, 같이 썼어요, 지금. 네. 와 서로 같은 곳을 바라봤네요. 그렇죠. 저게 이제 사실 아슬란 선수가 히트가 많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네. 저기서 스매시나 파크가 나오면 위험했는데 아 달려서 이거 깨네요. 그냥 깨네요. 네, 본인이 네, 상대가 못 쓰게 하겠다. 키스샷까지 무조건 맞아요. 벽에 몰면 무거운 선수도 할만합니다. 벽 하나 남았습니다. 톤 매니시 욕심이 아 살짝 늦었는데 이거 살짝 늦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노린 건 정확히 고요. 좋아요. 아유, 이거 좋아요. 이건 좋아요. 그렇죠. 더블 그다음에
꽝꽝 지금 한번더 네온 사인이 빛납니다. 이거 안, 절대 안 끼겠죠? 이거 낙법 안 칠 수도 있어요. 네, 스매시. 와, 쳤어요. 아~ 그러면 응징을 받아야죠. 불 있어요. 불 있어요. 투 원 투 꽝꽝 하면서 원째 필라까지. 오, 저기서 원래는 낙법을 잘 안 쳐요. 왜냐면 낙법을 치면 강제 이질을 당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체력이 적으면 무조건 쳐야 돼요. 그렇죠. 뒷무릎. 자, 잠깐. 러프 투? 이상하게 스톤 베니시. 한 번만. 아, 요거 노린 것 같은데. 어렵긴 했어요. 네. 그래도 시도를 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 들줄 수 있고요. 사실 저거 띄우려면 그냥 안 보고 질러야 돼요. 어느 순간 아슬란 시 선수가 외러퍼 1타만 씁니다. 그리고 하단 못 맞고 있고요. 외러퍼 1타. 이거 뭐 나중에 어퍼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바로 나오죠. 그리고 히트까지. 쭉 찍고. 자, 울굴드 선수 이제 레이지에서 싸움. 오! 야, 이걸 안 잤어요! 이러면! 지금 히트 2세 켜거든요? 그렇죠, 히트! 뻥! 그리고 다시 갑니다! 자, 축 좋아요, 축 좋아요! 축 좋아요! 다시 한 번! 육쌤! 레이지 암박자 늦게 막았어요! 와! 인게이저 있거든요. 어, 근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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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요? 이거, 아니, 아슬란 선수 이거 설마 몰랐나요? 어, 블루문 썼는데! 네! 와! 와! 레이지 아차! 마법진이 켜지면서 화살을 쓰는 울굴드 선수의 승리입니다. 와, 이거는요. 네. 와, 서로 이길 수 있는 구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게 있잖아요. 이거 내밀면 될 것 같은데, 어, 왠지 내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예감과 불길한 예측. 그렇죠. 네, 거기서 먼저 내미는 선수가 이깁니다. 와, 아슬란 선수도 대시가다면서 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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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러라 유혹했는데 안 내미네 해서 누미는 순간, 네. 디스벨 매직. 네, 그렇죠. 매직처럼 맞았고요. 네. 맵이 결국 발코니아 플로브레이커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렇죠. 자, 어, 이거 괜찮죠. 오, 좋아요, 좋아요. 맵적으로 일단은 좋습니다. 바닥 깨는 기믹이 아니고 플로브레이크이기 때문에. 그렇죠. 스매시로 또 벽을 깨줄 수 있고. 네. 이제는 한 박자 늦게 쓰면 블루문과 이지. 근데 저는 파크를 줄일 수 있는 선택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히트 4시도 있고요. 네. 일단 불 켜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이거 낚시하려고 했는데 안 됐고요. 안 깨죠. 일단 불 들어왔으면. 오, 잠깐만요. 블루문 한 발! 일단 나와야, 일단 나와야 돼요. 저 불. 인비디어? 예. 유리창 금 같거든요. 나와야 됩니다. 오! 무릎? 살짝 시계 돌아주고. 그렇죠. 통제해주고. 디스펠. 가만히 있어. 그렇죠. 뛰지 마! 아, 이러면 끝났어요. 끝났죠. 한 대 더 때린 디테일까지. 하나, 둘. 마르시. 오, 넘어가서 냈습니다. 그렇죠. 이게 넘어가면 큰일 나죠. 저 진짜 넘어가는 각이었는데. 그렇죠. 옆에 벽이 있어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또 축을 맞췄습니다. 네. 와, 룩세메오를 막아요. 일랍 벽으로 가자, 벽으로 가자. 보통 저기서 하단 좀 내주더라도 중단 막으려고 하는데 불리한 상황에 저렇게 하단 가드하는 것도 대단합니다. 아, 근데 짬발 한 번이 네. 아슬란 선수의 신경을 거스르게 하고 있어요. 저걸 막자고 안 짜니 블루문 컴퓨 다 있거든요. 아, 외러퍼 투 계속 압박하는 아슬란. 아, 이거는 그냥 벽에 몰아서 끝내겠다. 좋은 선택입니다. 그렇죠. 확실히 외러퍼 압박을 계속 하게 되면요, 아슬란 선수가 좋긴 해요. 그렇죠. 클라우디언 저게 안 되거든요. 아, 와, 이거 진짜 반 나갔어요. 이거 너무 아까운데요? 어쩔 수 없죠. 이거 한번 썼으니까. 하지만 한 번 더. 한 번 더. 그리고 벽 근처에서 일부러 키고 이제 나법 칠 거야, 안 칠 거야. 아, 아니요, 한 번 쳐. 저, 네. 따소. 아, 쨍그랑. 마장창. 이거 한 번 더 벽에서 압박하나요? 아, 그냥 깨도 돼요. 그냥 깨도 돼요. 그리고 이거는 안 깹니다. 안 깨네요. 왜냐면 체력이 또 콤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무리하지 말아요. 무리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스매시 조심하긴 해야 돼. 오, 딜캐 못하고 10인데? 그렇죠. 아, 선수 당황했어요? 자, 스매시로 일단 체력 채웁니다. 그렇죠. 시계 도넘. 막. 아, 호민기. 잡기. 오, 다행이에요. 룩셈 또 막았어요. 이거 받았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와. 와, 횡신 오른발을 계속 막습니다, 아슬란 선수가. 와, 가드력 좋네요. 저기서 중단 맞고 터졌으면 다음 라운드 감당이 안 되는데 그걸 다 막았으니까 이렇게 어퍼 맞출 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토네이도까지 연결시키는 아슬란 애쉬. 오, 조금씩 미스가 납니다. 네? 이 빈틈 잘 찔러야죠, 물골드. 그렇죠. 원잽 끊고. 원잽 운영 좋아요. 그렇죠. 막았어요! 아, 이거 불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도 맞불. 네. 원투. 잡고. 잠팔반. 다시 한 번. 이쪽도 계속. 한 방각 보겠다. 블루문이 있거든. 피했죠? 피... 아, 살짝. 네, 뭔가 먼저 내밀었던 것 같아요. 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끝나진 않죠? 네. 막을 줄게! 이러면! 자, 불 있어요! 불 있어요! 불 있어요! 그리고 하나, 둘, 셋! 어, 아, 바닥이 아니에요! 바닥이 아니에요! 하지만 수습했어요! 어, 이러면 벽에 빨리 보내면 괜찮습니다, 물건 선수. 횡 한 번만, 횡 한 번만 쓱 돌아주면. 그렇죠. 지금 횡 한 번만 쓱 돌아주면. 설마 커키 한번 치르나요? 카운터, 카운터 누구요? 지를까 말까, 지를까 말까. 여기서 기상어퍼 많이 맞았기 때문에 너무 위험했어요. 기상어퍼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상단 안 쓸 거예요. 바크 잡고. 서로 앉아서 이쪽도 풀고. 잘 풉니다. 야, 앉아서 다행이에요. 싸게. 네? 이 정도면 싼 편이죠? 그렇죠. 설마 매직 같은 어. 더퍼? 매직 더퍼?
일단 막습니다. 키고. 아 1타 이쪽도 키고요. 같이 켰어요. 이제 불 있어요. 불 있어요. 아, 오 그래도 우와 맞췄어요. 이거 벽 보낼 수 있나요? 이거 무조건 벽이죠. 벽인데 벽이 안 보이기 때문에 선택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이고 안 보여. 쓰나요? 블룸을 한 발. 맞고 자 뽑아냈어요. 레이지 받고. 레이저스 쓰나요? 한 발 더. 레이저스 각보고 있어요. 와 또 막았어요. 야! 와 이거를 하기 위한 여정을 보여주네요. 레이저스 각을 이렇게 만드네요. 안 쓰고 안 쓰고 마지막에 썼습니다. 일본 안 돼 맞아줄게. 너네 원앤 너 웨너퍼 쌓여 있잖아. 빌드업이 좋은 의미로 미쳤어요. 네. 한 번도 안 썼거든요. 악몽을 맞고 한 번도 안 써서 저는 의심이 들긴 했어요. 오늘 잘 안 쓰면 생각했는데 네. 마지막을 위해서 아껴놓고 그 빌드업을 통해서 마치고 이겼습니다. 아, 왕의 싸움을 했습니다. 물불들. 와 위기를 연출하고. 스스로 그 위기에서 자신을 구했어요. 와 그리고 아슬란 선수의 경이로운 또 방어력이 나오면서 확실히 승리는 했지만 쉽지 않은 경기긴 했어요. 예, 일반적인 선수라면은 아니 정상적인 선수라면 하단을 막으면 안 돼요 저기서. 아, 그렇죠. 그만큼 가지는 좋았고 네. 와 어쩔 수 없습니다. 내전입니다. 이 두 선수 올 한해 결승에서 진짜 많이 만났거든요. 울산 선수와 물고기 선수. 네. 마지막 두 선수의 대전은 또 STL 슈퍼 토너먼트에서 결승에서 물고기 선수가 이겼습니다. 예. 자, 이게 또 아래쪽에 한국인 내전과 한국 무릎 선수와 저 탄비어 선수의 경기 그리고 미국의 자존심 섀도우 선수가 남았습니다. 그렇죠. 섀도우 선수가 지금 자피나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도전 선수가 어떻게 파야 할지 궁금합니다. 아, 이게 자피나 어떻게 하는지 봤거든요. 네? 네. 아마 자피나 유저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확실히 선수들이 잘하는 선수들까지 이제 정보를 습득해서 네. 그 부분을 후벼 파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아, 마지막 마스터 리그라 그런지 네?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 쓰고 있네요. 그렇죠. 1.07의 마지막 대회가 되기 때문에 선수 수준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고조가 됐습니다. 네, 보니까 잠시 쉬었다 갈 것 같긴 한데 아, 그렇죠. 네. 채널 고정. 그렇죠. 아. 저희도 잠시 쉬었다가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켄월드 투어 마지막 마스터 이벤트입니다. 타이거 어퍼컷 시청하고 계시고요. 8강 토너먼트 진행 중인데요. 이제 남은 경기가 6경기 정도 됩니다. 자 이게 큰 경기들이 많이 남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마스터이기 때문에 이거 끝나면 지금 점수 찍기가 말려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제 탑 20, 20명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치폴레 보여주고요. 마츠바. 치폴레 챔프라고 약간 좀 MVP 같은 느낌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예예예. 예, 예. 치폴레가 선정한 타이거 퍼컷의 MVP는 마츠바였다. 아, 플레이가 좀 매콤하긴 했어요. 그렇죠, 매콤하죠. 네. 치폴레가 매콤한 맛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한국에 없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뭔가 고추를 이제 세워놨으니까 매콤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확실히 마츠바 선수의 공격력이 네, 타이밍도 좋고 선택도 좋고 저 팽으로 저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뭐 이번에 상위 라운드에도 들고 상당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던 마츠바입니다. 네. 더군다나 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물골드 선수 상대로 저런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MVP 선정에도 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최근에 또 이제 좋은 폼 보여주는 선수가 일본 쪽에서는 네. 케이스케. 그렇죠. 네, 뭐 더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네. 이제 여기에 마츠바 선수를 좀 합류시켜도 될 것 같은. 그렇습니다. 네. 그런 좋은 플레이 보여줬습니다. 야, 저 운수 페링이 팔 와가지고 추가가 된 건데 원래 저런 게 괴주 같은 게 콤보가 됐습니다만 이번엔 좀 바뀌었죠. 예. 그 부분도 잘 적응한 모습이고 벽 깨고 나서 기믹 활용 히트 대시도 좋았습니다. 아, 뭐 콤보면 콤보, 후상왕이 후상왕. 네, 그리고 이런 뜬금없는 지르기까지. 멋진 모습 많이 보여, 진짜 멋진 모습 많이 보여줬네요. 그러니까 잡았던 선수들도 네. 몇 면이 상당한 선수들을 잡아내가지고요. 예, 예. 너무 잘했던 마츠바 선수가 치폴레 챔프로 선정이 되는 장면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마츠바 선수 축하합니다. 팽이라는 캐릭이 네. 재미 보기는 좋은데 네. 동그라미 두 개까지 가져오기도 좋은데 네. 세 개가 어렵거든요. 자 이렇게 탑8 진행 중입니다. 네. 위너스 파이널에 섀도우와 더존이 있고요. 루저스 쿼터 파이널이
준비 중인데 하피즈 탐비어 그리고 무릎 울상과 물골드 한국 선수들이 전부 다 패자 조회가 있긴 한데 네. 일단은 이 경기를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피즈 탐비어 선수와 무릎 선수입니다. 클라우디오 대 브라이언의 싸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브라이언은 맞고 때리기보다는 헛치게 만들고 그걸 띄운다 이런 싸움을 해야 되고 어허. 횡통제를 좀 잘 해줘야 돼요. 자 빠르게 준비됐네요. 무릎의 브라이언 그리고 하피즈 탐비어 선수의 클라우디오가 맞붙습니다. 루저스 쿼터 파이널이고요. 2선이고 네. 패배하면 더 이상 기회 없습니다. 마지막 복수이죠. 네. 맵 자체는 뭐 브라이언도 나쁘지 않습니다. 바닥에는 기믹도 있고 맵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야 이 와장창 한번 깨면 이렇게 벽이에요. 네. 스택 쌓아주고 날립니다. 거리 잘 재줬고요. 히트를 켰기 때문에 반피가 나갑니다. 네, 벽 콤보까지 아주 아프게 때려주고 있는 무릎이에요. 어? 불 안 켰어요? 안 켰고 아~ 야 여기에서 제트 어퍼 이거 히트 대시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써야죠. 레퀴엠으로 대시 우와 콤보 깔끔하고 이득 먹고 네 블루문 조심하긴 해야죠. 그래도 네. 불 다 썼어요 이제. 네 커킹만 안 맞으면 됩니다. 2라 이후에 오 네. 계속 긁히는데요. 잡기 같은 거 조심해야 돼요. 네 잽 위험했고요. 어 굉장히 위험한 아, 상황인데 하피즈 탐비어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보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저게 생각보다 레이지 보전까지 받아가지고 셉니다. 저런 거 조심해야 돼요. 아, 마지막에 병몰이가 좀 안 됐던 게 아쉽네요. 네. 이득? 와 잘 노렸는데 안 떴습니다. 그럼 괜찮아요. 그렇죠? 안 떴으면 괜찮아요. 이 정도면 저렴해요. 다만 다음에 했을 때 좀 망설임이 생기겠죠. 그렇습니다. 라이트닝 행 잘 잡아주고 히트 태우기만 해도 이득입니다. 네. 네. 자 이제 히트 대시를 쓸 상황. 아 하단을 어마어마하게 긁어주고 있는 탐비어 선수인데요. 아, 그만 써라는 느낌. 어 레이지? 네. 히트를 잘 켜야 돼요. 잘 켜야 돼요. 잘 켜야 돼요. 일단 스타더스트는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참아주고. 예. 이건 이쯤 되면 버스트 함부로 안 쓰는 게 좋아요. 카운터 한 방인데. 이건 켜도 될 것 같은데. 한 방인데. 아! 여기서 커킹이 작렬하면서 다시 한번 라운드를 가져오는 것은 하피즈 탐비어네요. 아까 제가 히트를 안 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한 게 왜 그러냐면은 저 정도 체력이면은 레이지 아치를 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버스트 안 켠 거고요. 네. 아 이제 또 맵이 또 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닥에는 기믹을 한번 활용해줘야죠. 용암을 또 어떤 선수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게임 양상이 바뀔 수 있죠. 네 원톤 때려주면서 추가 이득 가져갑니다. 예. 몇 번 저기 때문에 오! 아, 조금 아쉽네요. 카운터 바닥 깨집니다. 이렇게 먼저 용암을 활용해주고 있는 무릎입니다. 네, 영타수고요. 다이킥 한 대 알뜰하게 때려주고 빵빵빵빵빵 뻥 엄청 아파요. 네, 하하. 이만큼 왜 이제 몰아주는 건 좋은데 그렇죠 마무리해야죠. 확실한 마무리 기회를 잡으면 확실한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는 무릎이고요. 일단은 라운드를 가져왔으니까 지금부터 좀 반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피즈 탐비어 선수가 저렇게 원거리에서 손마 노리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지금 무릎 선수가 하치트보다 손마 쓰는 거 지금 캐치가 됐거든요. 네. 공격 방향 살짝 바꿔줘야 돼요. 로우킥이라도 아이고 일단 레퀴엠과 좀 번갈아서 써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데미지가 너무 크긴 하거든요 지금. 우와 아, 이거 큰 거입니다. 일단은 정말 큰 거 왔어요. 히트도 키고 그러면 체력 회복도 어느 정도 되고요. 많이 돼요. 이거 타수 많거든요. 네. 자,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스매시 말고 체력 어느새 역전 그리고 레이지 들고 있는 상황. 어떻게? 한 번만 싹 피하면 한 번만 싹. 자, 레이지 아츠인데 아예 아무것도 안 했고 컷킥으로 들어올리고요. 이거 데미지 어떻게 되나요? 이거 네. 체력이 한번 볼까요? 조금 애매한가요? 되게 애매해요. 네. 신락 같은 피가 남느냐 아니면 마무리가 돼 있느냐인데 자 데미지를 우와. 살짝 남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기회 우와! 야 여기서 마무리 안 됐고 느린 중단킥 하피즈 탐비어 선수가 첫 번째 세트 먼저 가져갑니다. 저기서 살짝만 거리가 더 있었다면 헛치고 딜케 돼서 죽는 건데 아 마지막이 너무 아쉽네요. 자 일단은 근데 경기 내용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예. 마지막 레이지 아츠도 근거가 있었던 게 예. 체력 보니까 아 레이지 아츠를 내가 막혀도 공모 맞아도 죽진 않겠구나 이런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계산까지 됐다라고 한다면 네. 약간만 수정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아이고 예. 예, 이제 라이트닝 블로 쓰는 거 들켰으니까 다른 기술도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약간 여기서 약간 앞걸음 앞무릎으로 카운터 냈거든요.
밀고 미라 또 미라 미라 또 쓰나요? 아 막았어요 제터퍼 막았고 그러면 막았으면 아, 오호 여기서 흘리네요 저게 저 쌍무릎이 연습을 해도 타이밍이 좀 잡기 어렵거든요 네네 저런 경우는 그냥 안전하게 콤보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자 호맹기 돌려주면서 하피즈 탄비어 선수가 다시 한번 라운드 가져갑니다 이렇게 콤보 드랍으로 지면은 기세 넘어가기 때문에 위험해요 레퀴엠 잡아와야 됩니다 하체트 네. 좋은 선택 하체트로 긁어주는 타이밍들이 이제 조금씩 생깁니다 그렇죠 기본권 하지만 카운터 나지 않고 맞고 이제 이득에서 히트가 좀 조금씩 타고 있기 때문에 스미시라도 써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아 이거 다 탔어요 아 이렇게 되면 히트 활용이 많이 못 됐는데 네 이렇게 된다면 어렵겠군요 하피즈 탄비어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뭔가 좀 큰 거 한 방을 노리는 건 좋은데 네 탄비어 선수가 그 이제 간간히 앉아가지고 혹은 이렇게 뜬금없이 지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흘렸으면 괜찮았겠지만 결국에 맞았으니까 네. 후속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병머리까지 많이 해줬습니다 하단 또 하단 오 블룸은 막았고요 라이트닝 네 히트 확인은 여전히 잘 되고 있고요 일단 히트 대시까지 뽑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블룸을 네. 썼고 이제 불 없어요 무릎 선수도 버스트가 있어요 이거 켜야 돼요 켜야 돼요 버스트 예, 무조건 켜야 돼요 예 딱! 자 방금 조금 아쉽지만 하지만 여기서 네, 레이저치 조심하고 네 맞고 막타 쓰고요 써놓고 지금 하피즈 탄비어 선수에게 우와 야, 뜨지 말라면 괜찮은 상황이었잖아요 네. 네 설마 여기서 앉아가지고 혹은 뭐 빠르게 하겠어라는 심리였습니다 맞습니다 역심리 좋았고요 라운드 하나 가져가는 무릎이고요 카운터 안 납니다 서전 또 한 번 더 원투 가능하면 원포라도 네 이러다 카운터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일단은 기용권 있긴 하거든요 우와 보아 크러쉬 잘 그렸습니다 일단 그러면 또 콤보가 들어가는 상황 네. 만들어주고 있는 무릎이고요 켜야죠 난리 꽂히고 이게 맞습니다 네 히트 여전히 발동 중 버스트 못 쓰게 하는 게 좋은데 대쉬 잡기는 풀어주고요 카운터 잡기는 풀었어요 마퍼치 아 걸렸습니다 라이트닝 확실한 마무리를 노리고 있는 무릎입니다 지금 무릎 선수 페이스로 가고 있어요 왜냐면 탄비어 선수가 지금 중단기를 아 이제 많이 쓰네요 네 네 못 쓰고 있었는데 이제 쓰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부담이 없으니까 이러다 한번 써주고요 아 근데 시작부터 좀 많이 긁히긴 했어요 이거 이러다가 누적되면은 감당 안 되거든요 이거 이 히트를 먼저 켜주고 있는 하피즈 탄비어 아 이거 스매시 각 보는 것 같은데 무릎은 조심해야 되고 가드 데미지 많이 누적시키고 이제 마무리 각 잡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무릎은 히트가 있어요 자 야 여기에서 피아웃 뛰어오고 있는 무릎입니다 버스트 찍어야죠 이거 여기서 선택 좋아요 하체트 안 쓰고 아 안 나가 네, 캔슬 좋아요 네. 캔슬 좋아요 천천히 오! 아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하체트 딱 막타 쓰고 막타 쓰고 어떻게 와 당기면서 세트를 가져오는 무릎입니다 와 무릎 선수 마지막에 진짜 안 하는 행동이었어요 마이너스에 원점 내는 거 거의 안 하거든요 네 보통 저기서 횡돌고 뭔가 한다 혹은 이제 백대시 안기를 한다 이런 선택을 하는데 무릎 선수 버튼을 내밀었습니다 자 세트 스코어 1대1 두 선수의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패자조기 때문에 네.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마지막이 예 마지막 세트까지 왔습니다 하피즈 탄비어 선수에게 여러 가지 또 코칭이 또 들어가고 있는데요 가능하다면 무릎 선수 이제 횡치고 뒤나 옆잡고 재텀퍼도 좋은데 가능하면 보아 크러셔나 왼발 오른발 쿵쿵 따로 딱 띄워주면은 상대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골치 아플 것 같네요 얘기만 들어도 데미지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자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선수의 승리가 될지 세 번째 세트입니다 자 손만 한번 깔아주고 이러면 이제 안고 싶거든요 네 그 부분을 중단으로 노리겠다는 건데 아직은 무빙만 하고 있습니다 이라 먼저 선택하는 것은 탄비어 선수였어요 레캠 이거 손만 노리다 걸린 거예요 네 무릎 선수도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내미는데 아니 근데 이라가 정말 세게 들어왔네요 카운터가 48인가 그렇습니다 네 와 여기서 거킥 너 플러스 5 압박하고 싶잖아 자 일단 히트 찍고 레이지 받았습니다 네 콤보까지 막타가 좀 이상하게 맞았는데 네 한 방이 있거든요 네 라이트닝 아무로 카운터 나면 끝납니다 아직 노노노노노 표 어떻게 여기 이거 잘 때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마무리 갖고 올 수 있어요 한 방 마무리 돌 짓고 하단 야 그래도 마지막에 그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을 땐 지어주고 있네요 이거지 아 예예예 예. 괜찮아요 데미지 많이 먹었어요 예예 예. 네
돌리고 원 천천히 어우 횡돌고 뭐 하지마 너 욕심 나잖아 카운터킥 쓰고 싶잖아 근데 난 그거 맞고 때릴 거야 이거예요 네 아 좋았습니다 시도 좋았습니다 네 이걸 봤기 때문에 탐비어 선수 함부로 볼 못해요 이렇게 되거든요 자 굉장히 유리하죠 굉장히 유리하죠 아, 탐비어 선수 참지 못합니다 이렇다면 오히려 무릎이 매치 포인트를 가져옵니다 지금 바닥에 또 묘함이 생겼어요 이제 탐비어 선수가 팽이 피해지는 거 알았기 때문에 호밍기 위주로 하고 싶은 거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밀어버리는 거예요 호밍기 쓰다 카운터 났죠 이거 바로 용암 예. 해용도 해주면서 가끔씩 축이 이래 돌아가요 조심해야 됩니다 예. 콤보도 좋고 뭐 데미지는 충분히 좋습니다 맞고 딜캐 지금 탐비어 선수가 많이 급해졌네요 왜냐면 히트 게이지가 다 살아있 괜찮아요 맞추면 이겨요? 맞추면 이겨요? 레이지 아직 아니고 맞고 참아주고 있고요 하체트 못 막을 거거든요 이거 걱정 잘 때려주고 있고 파크야! 어까 네.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외러퍼 스매시 맞아도 괜찮아요 맞아 그냥 레버 뒤로 밀고 있어야 돼요 네 반격기 시도 한번 해줬는데 하든지 말든지 어차피 디스벨 매직 가드 때문에 없거든요 마무리입니다 무릎입니다 역시 3대0 마무리 무릎의 시나리오 성공했습니다 무나리오 네 오랜만에 보는 무나리오였어요 예 속이 다 시원하군요 야. 아 근데 하피즈 탐비어 선수가 사실 어린 선수고 최근에 예. 폼이 정말 좋아서 네 이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두 번째 세트까지도 굉장히 수세였습니다 아니 그 매치 포인트를 먼저 줬어요 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역전을 한 거니까 네 사실 그 매번 말씀드리는데 이제 무릎 선수 같은 경우도 상위권 토너먼트에 대한 경험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수고요 사실 굉장히 많죠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수니까 이렇게 토너먼트 상위 라운드에서는 그런 경험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게 매 토너먼트보다 나오고 있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네. 무릎 선수가 상대가 몰렸을 때 뭔가를 한다는 걸 정말 잘 캐치했습니다 자 이렇게 무릎 선수의 승리가 있었고요 여전히 위너스 파이널에는 섀도우 선수와 더존 선수가 대기하고 있고 다음 경기가 아마 울산과 물골드의 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울산 대 물골드 이게 젊은 피의 대결인데 마지막 경기는 이제 슈퍼 토너먼트 결승전이었고 거기서는 물골드 선수가 이겼습니다 울물전은 뭐 ATL 파이널이나 네. STL 파이널이나 슈퍼 토너먼트에서 거의 뭐 그랜드 파이널 약간 단골 손님이잖아요 그렇죠 예. 다시 한번 보는 울물전입니다 또 한번 만나보죠 네. 뭐 두 선수도 뭐 역시 아 여기서 또 만나나 지긋지긋할 수도 있습니다 배신표 보면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을 거예요 예. 울산이고요 그리고 물골드입니다 광동 프릭스의 두 선수 오늘도 또 만났고요 네. 슈퍼 토너먼트에서 가장 최근에는 물골드 선수가 이긴 걸로 그렇습니다 예, 제가 또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게 이제 좀 됐어요 몇 달 전이기 때문에 좀 됐죠 네, 조금 됐기 때문에 예.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대회가 있었고 저번 달이었죠 네. 예. 진짜 정말 먼 과거 같은데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사이 대회가 좀 많았네요 우리가 그만큼 바쁘게 살고 있었다 네. 네. 라는 느낌이고요 자 울산과 울골드 선수의 경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디오와 드라그노프고요 이 두 선수의 경기는 언제 어디서 봐도 기대감이 있죠 와 이 스테이지는 드림에게서 울산 선수가 물골드 선수 이길 때 마지막 세트가 이거였거든요 네. 울산 선수한테 좀 좋은 기억이 있을 텐데 근데 클라우디오도 이 맵 좋습니다 네. 스매시 한 방에 벽 다 깨지거든요 자 벽에 뭔 슈트론 스매시로 먼저 인게이저 켜주고 있는 울산입니다 네, 룩수리아 횡 오른발 하려다가 원톤 맞았어요 네 여긴 버스트 아 토스업을 그대로 뛰어올리는 물골드고요 이런 토스업 쓰지 마라라는 경고죠 안 됩니다 네. 제가 알기로 뭐 나이로는 물골드가 조금 형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울산 선수보다는 울산 선수가 조금 더 어립니다 그렇죠? 네. 잡기를 풀어주고요 네 외너퍼 외너퍼 한 번 더 외너퍼 잘 참습니다 돌려줍니다 네 연각을 아예 안 쓰고 있어요 그러네요 샤프는 안 나오네요 네 이게 물골드 선수가 백대시 안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안 그런 상황을 연출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정 계속 갈겨주고 와 원투원을 피했습니다 호밍기로 어허 천천히 우와 이거 하나 놓치는 것도 무서워요 두 선수 경기 보면 항상 이런 장면인데 거리 조절을 정말 지켰어요 아,
거리 조절 정말 잘했는데 블루문이 여기서 망가졌네요. 네. 자, 쿵쿵쿵. 히트 켜져 있는 상황이고요. 히파람을 부르고 있나요? 스매시 막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1타만. 일단 밀고 밀자. 네, 스매시 막아주고 막고요. 선택. 시간이 얼마 없어요. 와, 카운터 마무리. 이거는 웬어퍼 내미는 순간 봤네요. 울산 선수가 라운드를 가져오면서 역시 두 선수 굉장히 치열한 경기고요.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두 선수 경기 보면은 거리 조절에 힘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네. 아직 깨지지 않은 상황이고, 와, 뺑그리까지 안타가 모자랐네요. 어? 토스업! 잘 걸렸습니다. 명수 인게이죠. 이거 스매시 아니면 안 깨지거든요. 네. 아직 금이 안 갔습니다. 블루문! 와우! 들어올리면서 대시하고 오! 콤보 아프게 때렸어요. 네, 바닥뱅까지 낭낭하게 챙겨가고요. 축을 돌린 다음에 스매시. 오, 3타 노말이 뛰기 때문에 추가타 없습니다. 우와! 헤이자츠! 공중이에요? 이건 마무리는 절대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데미지도 생각보다는 많진 않을 건데요. 네, 다만 벽에 몰았기 때문에 우선권은 드라가 가지고 있어요. 네. 영각 드디어 샤프너 원톤에서 끝났어. 원 웨너퍼 계속 압박. 야, 마지막 순간에 웨너퍼 예상하고 시계를 돌았는데 그걸 예측했다는 듯이 뒤로 투를 딱 깔기네요. 네, 압박이 장난 아닙니다 울산. 네. 한번 들어봅니다. 오, 이거 벽홈이죠? 네. 단타수 썼기 때문에 뒷무릎하고 아 그냥 투원트로 가네요. 룩스리아. 와. 잘 나왔. 오. 근데 방금은 어설트 허쳤는데 네. 띄우지는 못했습니다. 저거 띄웠으면 끝난 건데 잠깐만요. 히트 대시거든요, 이거. 둥둥. 아, 이러면은 또 벽으로 가고 잠깐만요. 이거 마무리가 되나? 아, 조금 남네요. 네. 아, 아하. 디토네이터로 마무리하면서 울산 선수가 첫 번째 세트를 먼저 가져옵니다. 이게 일어나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일어났을 때 또 이지 걸리기 싫다. 이 정도 각이면 굴러서 나올 만하지 않을까 하는 게 있습니다. 반식이 구르기면 저게 피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옆축으로 살짝 벽이 돌아가가지고 구르기가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아, 물골드 선수가 살짝 지금 고민이 많은 표정이에요. 네. 그러나 뭐 본인이 이겨낸 흔적들이 없질 않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그때 장소가 다르죠. 한국과 해외라는 약간 장소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원투 한 번 더 원투원 맞고 14 정확합니다. 블루문. 네, 인게이저니까 블루문 한번 뿌려도 돼요. 또 뿌려도 돼요. 네. 이제 좀 그만 뿌려야죠. 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불 하나 들고. 야, 이렇게 또 인게이저가 켜지면. 와, 이거는 울산 선수가 네. 원투원에 원을 헛치는 거 보자마자 에라 모르겠다고 3타 질렀어요. 네. 레이지 아닌 상황. 마운트! 밀고 아, 왼자 풀어내지 못했고요. 하지만 불이 있습니다. 불이 있습니다. 블룸 레이지 아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요? 블루문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깔아놓은 건데 네. 물골드 선수가 조금 더 침착했네요. 근데 이런 사전 심리전을 설계해놓지 않으면 네. 이 두 선수는 공격이 전혀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그렇죠. 많이 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저기서 블루문 나왔으면 졌어요. 그렇죠. 네. 잘 참은 겁니다. 행도 한번 통제해주고 가만히 있어라. 네. 그러면서 우선권 가져가기 위해서 버스트 켭니다. 스매시 먼저 쓸 거예요. 이렇게 밀어주고요. 아, 아 이런 포지션이면 근데 네. 울산 선수가 상당히 유리해 보였는데 물골드 네. 선수가 일단 잘 뛰었네요. 아 근데 저거는 카운터 확인은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울산 선수가 너무 마음을 놨거든요. 네. 집중해야 됩니다. 블루문 원투 네. 대시로 밀고 불 있어요. 레이자츠 버틸 수 있나요? 못 버텼습니다. 와 이거 버틸 줄 알았는데 못 버텼습니다. 생각보다는 체력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군요. 네, 10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오, 울산 선수 입장에서는 진짜 심령감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오, 같이 맞고요. 근데 데미지가 좀 달라요. 슬라이딩. 어? 자, 벽에 몰렸기 때문에 클라우디가 압박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거를 안 잤는데 네. 이걸 또 띄우지 못한 거는 물골드 선수에게 또 악재죠. 네, 버스트 한 번 더 깔아주고 아, 대시하면은 뻥. 아, 뭐 할까? 야, 아, 이게 또 디토네이터를 또 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플러스 7이기 때문에 뭘 내밀기도 애매해요. 네, 굉장히 애매해요. 아, 시계로 인비디아 룩스 피해주고 인비디아 찍나요? 아, 안 찍고 어? 조금 더 멀리 갔습니다. 오, 어설트 먼저 끊어주고 네, 웨너퍼 히트를 어떻게 켜냐의 싸움인데 오, 일단 2라로 인게이저 켜면서 좋은 분위기 이어져가고 있는 물골드. 인게이저 자체는 정말 잘 켰어요.
오 짠발 짠발 오. 나도 짠발 사실 세븐만큼 짠발이 좋진 않습니다만 오 히트 아끼죠 데미지가 꽤 오 그렇지만 크로스그레이브 야 지금 해머콕을 살짝 피하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히트가 없기 때문에 병몰이 잘해주고요 아 콤보 너무 잘 때렸는데요 스매시 못 씁니다 아 썼어요 일단 여기 쐈고요 네. 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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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 데미지가 상달 아닌데요 아 선택이 필요했고 결국에 승리를 가져가는 것은 울산이었습니다 아 이거 설마 마운트를 또 쓰겠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썼으면 모르겠습니다 썼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울산 선수에게 여유가 조금 엿보였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 클라우디오가 이기는 게 상대 허친 걸 뚫고 들어간다 혹은 내가 횡으로 피하고 떠퍼를 혹은 시동기를 맞춘다 이런 시나리오인데 기본적으로 드라는 연각이 있기 때문에 하단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물골드 선수가 연각을 맞거나 흘리거나 하는데 예. 백대시 안기를 하거나 횡 안기를 하거든요 예. 문제가 뭐냐면은 울산 선수가 타이밍 조금만 꼬아서 토스업 쓰면 그게 걸려요 실제로 울산 선수요? 예. 아, 울산 선수가 토스업을 쓰면 물골드 플러스 울산 아, 예. 울산 그래서 물골드 선수 선수가 예, 예. 여러 가지 변수를 다 통제하려고 하니까 예. 마지막 찍기 상황에서 생각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군요. 울골드 예. 울산 선수가 승리를 해서 결과적으로 무릎 선수를 만나러 갔고요. 여전히 위너스파이널의 섀도우와 더존 선수는 경기 아직 안 했습니다 네. 네 보통 위너스파이널 먼저 하고 세미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되면은 위너스파이널인 더존 선수와 섀도우 선수가 먼저 하겠네요 그렇겠죠? 네. 위너스파이널 먼저 진행을 하겠죠? 네 잡히다와 킹이겠죠? 이변이 없다면 예 굳이 예 섀도우 선수가 캐릭터 바꾸고 똑같진 않아요 위너스파이널입니다 아 승리한 선수가 네. 그랜드 파이널의 승자조로 먼저 가게 되고요 네. 중요한 건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이번 타이거 포커스에서 네. 더존 선수가 3위 안에 이미 들었죠? 네 이미 들었어요 네 위너스 파이널 갔으니까 이미 들어서 네. 지금 TWT 파이널에 더존이 확정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킹메이 선수는 LCQ 가야 되는군요 지금 그래서 전띵도 LCQ를 가야 되는 상황인 걸로 보여지는데 이거는 뭐 확실히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띵 선수가 17위였나요? 그랬던 것 네. 같죠 네, 섀도우 선수가 지금 18위에서 더 올라갈 거고 네, 파진도 아마 간 걸로 알고 네. 두 명이 밀려나는 거군요 어떻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든 나중에 한번 예, 싹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전띵 선수가 20위 남냐 못 남냐가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전띵은 근데 네. 작년도 LCQ잖아요 아 그러네요 전 LCQ로 나와가지고 다 이기고 올라갔네요 예 올해도 가면 되죠 오. 장기전에 좀 전띵 선수는 좀 미안합니다만 예 뭐 어쩔 수 없으면 가야죠 예 아, 에디로 장기전 쉽지 않습니다만 그렇죠 네. 샤오윈 뭔가요 예? 아 근데 이게 킹 상대로 샤오윈은 맞긴 한데 연구 많이 했나요? 자, 오야 일단 섀도우가 픽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위너스 파이널이에요. 더존 그리고 섀도우인데 섀도우 선수가 샤오유를 골라 나왔어요. 아, 일단 저는 신났습니다. 네, 킹전 어떤가요? 굉장히 유리합니다. 굉장히 유리하다. 할 때 이 정도 봐도 돼요. 아, 그 정도로. 네. 킹이 할 게 없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킹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하우링 잘 쓰면 달라요 네 자 이지 걸고 아 근데 이러면 다릅니다 이렇게 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샤오유가 맞고 근데 파키스탄 샤오유가 맞나요? 이르타자 선수가 있긴 한데 네 와 이거 알고 있네요 샤오유 대처법을 일단 알고 있습니다 중거리에서 호밍기 아 여기 스커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샤오유가 자기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한번 밀고 꽝 꽝 근데 와. 야 콤보 진짜 없는 콤보 만들었고요 짠발 네. 한번 오, 아니 에이고. 나는 만들어서 때려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리고 샤오유가 킹 이기려면은 기본기 싸움을 안 해줘야 됩니다 원투 아 원투 웬어퍼 연각 그렇죠 여기서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어울려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딜캐하고 여기서 이지 거는 것도 사실 위험하거든요 예 뒤돌고 가만히 있어도 되긴 해요 이렇게 천천히 깔다 보면은 킹이 허칩니다 허친 거를 유도하고 띄우거나 아니면 횡봉으로 띄우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그렇군요 계속 뒤로 빠지는 게 허쳐라 허쳐라 이거예요 허치면 도타먹이 이야 이번에는 내가 네 커키 그거 뱅그리 한번 돌리고 앞투 한번 하고 힙 찍고 대시 한번 뜨나요? 아 더 아프게 마무리 시키면서 섀도우 선수
선수들 일단 샤오유를 고른 이유를 보여줍니다. 이게 전형적인 샤오유가 킹 잡아먹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네 뒤돌아 탕견 뒤돌아서 빠지고 도타 이거거든요. 어 실수 이지 아쉽지만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만회했죠. 어 잠깐만 더전 선수 지금 샤오유 대처 안 되고 있어요?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카운터 인게이저 켰습니다. 이러면 좀 할만해요. 자 하나요? 일단 어느 정도는 오 프랑켄슈타인 예 하지만 자리가 다시 바뀝니다. 어 이거 잘못 킨 것 같죠? 이러면 안 돼요. 사실 샤오유가 여기서 버스트 킬 이유가 없거든요. 네 뭔가 헷갈렸나요? 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욕심이 나다 보니까. 자 일단 피하고 오! 오! 야 그러나 섀도우 선수가 경기를 가져오면서 네. 본인의 실수를 충분히 만회합니다. 지금 더전 선수 난리 난 게 뭐냐면은 섀도우 선수가 봉황 아예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말인즉슨 다음 세트에 봉황 몰아쓰겠다는 건데 연잡이 어 왼잡이 들어갑니다. 아우 아우 아프다. 그 상황 좋고요. 네. 아 바닥 일어나는데 잡혔어요. 네. 한 번 더 한 번 더 그만해. 안 일어나면 계속 잡을 거다. 네. 어? 카운터로 잡혀가지고 반응 못했고요. 네. 이거 찍고 아 이게 좀 디테일이 필요한 부분인데 대시가 너무 깊었습니다. 숙련도가 부족했다. 네. 이거 오다마자라 도타 한번 깔까요? 버스트 쓰면 안 돼요. 샤오는 버스 쓰면 야 스매시 히트 켜진 킹한테 공함은 안 됩니다. 네. 아, 근데 이게 아 이거는 그냥 버스 찍었는데 버스 킹 켜야 돼요. 켜야 돼요. 로블로 아! 마무리 결국에는 더존 선수도 라운드를 가져오면서 네. 스테이지는 밤이 됐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샤오유로 킹 잡는 법을 알긴 하는데 내가 몰렸을 때 샤오유가 뭘로 역전을 하나 이걸 몰라요 지금. 네. 다 좋은데 아 프레임 사운드 가면 안 돼요. 야. 샤오유가 프레임 사운드 가면 무조건 집니다. 판정상 가야죠. 오잉? 그러니까 나만 공격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서 오민까. 그렇죠 프레임 여기서 하면 괜찮아요. 아니 그 그만해. 아이. 이걸 또 한 번 들어올리고 있는 더존이고요. 네. 아 안 들어갑니다. 레이지. 약간 축이 이상했어요. 행봉 조심해야 돼요. 바로 나오고요. 잘 피했고요. 스매시도 피했고. 아 들어올려지면서 이거 데미지 어떻게 되나요? 조금 남아요. 조금 남지만 네. 오! 아, 마무리네요. 역시 샤이닝이군요. 더존의 승리. 세트 스코어 1대0으로 앞서가는 더존입니다. 와 이게 사실 더존 선수가 굉장히 힘든 매치업이고 정말 불리한 매치업인데 본인의 경험을 믿었습니다. 체력이 남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저 외과의 바람이었을 뿐이었을까요? 아, 사심이 좀 당겼나봐요. 네. 원래 계산 정확한데 네. 아니, 저스트 샤이닝이 조금 더 세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세트 스코어 1대0으로 더존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 세트로 돌입한 두 선수인데 섀도우가 픽을 안 바꿨어요. 네. 샤오유는 뭔가 막았다 그럼 웬어퍼를 일단 갈겨봐야 됩니다. 손에 안 보는 장사고 네. 지금 횡 오른발 소태를 너무 안 쓰고 있어요. 보황도 너무 안 쓰고 있어요. 정자세로 싸워주면 샤오유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적으로 좀 붙어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러, 아니, 이게 어울려주고 있다. 붙어주는 건 좋은데 사기칠 생각을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뭔가 조금 더 이제 그 활용을 해줘야 된다 기술들을. 네. 예,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 지금 파보가 손이 나올 줄 알고 쓰는 건데 안 걸렸고요. 네. 가면 가야죠. 이거 가야. 아이고. 아... 더존은 정말 매직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킹이랑 리치 싸움하면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됩니다. 웬어퍼 한번 깔아야 돼요. 오우. 이럴 때 웬어퍼 안 까는 거고요. 음흠. 행복 한번? 네. 안 합니다. 뭔가 그 이후에 행동을 네. 요구하는 것들이 외과에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나오고 있진 않아요. 이게 디테일 문제거든요. 네. 오 이런 건 좋아요. 이럴 때 횡이지 그렇죠. 이런 거 해줘야 되고 막혔으니까 한 번 더 무지성 봉황 잡아야죠. 샤오유는 상대 생각하면서 하면 안 돼요. 벽 보고 해야 되는데 너무 벽 봤다. 오늘 이거 명언인데요. 네. 네. 자, 일단 들어갑니다. 더존. 아니 상대 생각하면서 할 거면 샤오유 왜 합니까? 드래곤 오프 해야지. 너무 생각 안 하면 또 안 되지 않나요? 좀 그렇긴 해요. 적절히 밸런스가 또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버스트 그냥 캐야 돼요. 그냥 캐야 네. 돼. 그냥 캐야 돼. 인게이지 욕심내면 아이고. 행복 있어요. 어. 오! 자 이건 뒤돌고 이지! 단은 아니고 근데 이거 저기서 뒤돌면 정사세 되거든요? 이거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막고 뒤지게 뭐하나 뭐하나요! 야 이거를 아이고. 카운터로 맞아가지고 데미지가 캔데! 네. 아 10이라서 이거 안 들어갑니다. 더존이 매치 포인트예요. 섀도우 선수의 샤오유 픽이 네. 지금 전혀 통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게 카운터 픽은 맞긴 한데 정확한 디테일이 요구가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서 횡봉! 아 했으면 이걸 또 연잡으로 네. 이행을 했는데 풀긴 풀었습니다만 오 지금 더존 선수 지금 반응 아예 못했어요. 몰라요? 예 아예 몰라요? 알았으면 이제 써야죠! 롤로에다가 스매시 이거 빅 데미지인데
아예 뛰어가서 짠바람 끝납니다. 아 그러네요. 그 전에 더든 네. 선수가 정말 조심도 해줬어요 또. 그러니까 에너포도 해주고 샤오이를 어떻게 잡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네. 디테일한 부분에서 어 이거 다음에 뭐지 하는 거 모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섀도우 선수가 아 이거 모르는구나를 놓쳤어요. 네, 뭐 5판 3선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있긴 합니다. 아 그렇죠. 위너스 파이널이기 때문에 3선입니다. 네. 아 그리고 3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샤오유로 간을 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엔 자피나를 꺼내기 싫었다는 얘기긴 하죠. 제 경험상 그게 있습니다. 예. 5판 3선 경기에서 첫 번째를 부캐를 했는데 아, 5부, 그러니까 3대 2로 아깝게 졌다. 네. 당장 바꿔야 돼요. 안 먹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네. 자, 자피나로 왔습니다. 섀도우는 역시 자피나죠. 네. 뭐 늦은 간도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부터 만회하면 되는데 안 기다려주네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더존은 오히려 편한 것 같은데요? 샤오유 할 때보다? 왜냐면 자피나는 봉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백대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막고 피하고 때려야 됩니다. 대신에 자피나가 판정 사기치기는 오히려 좋아요. 아무래도요. 아, 네. 뭐 아까 뭐 울산전에서도 뭐 여러 가지 명장면들이 있었고요. 네. 아 이거 딜캐 미스. 네. 바꿔 딜캐 이것도 놓치고요. 어? 이건 때려야죠. 네. 자 버스티. 스매시를 때리기엔 좀 피가 애매하기 때문에 몇 대 더 긁어야 되는데 긁을 타이밍이 안 나. 아 이거 근데 너무 더준 선수가 방비가 잘 돼 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완급 조절이 너무 좋아요. 아 이게 자피나가 오다마자라 하는 건데 킹도 사실 리치 긴 거 많거든요. 네. 그리고 아무리 저 인게이저가 딜캐가 없다지만 하울링으로 받으면 딜캐 생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와. 오호. 어? 아니 이게 안 돼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네? 어우 더 빠른 거. 아니 그리고 굉장히 네. 과감하게 걸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히트를 어떻게 켜나요? 더전 이거 히트 막아주나요? 못 막았고요. 광이 안 된 건 좀 아쉬운데요. 인게이저 하울링 이렇게 안 되고 작게 결국엔 뭐 킹은 샤이닝 아니겠습니까? 네 저렇게 제로거리에서 나오면 자이언인지 샤이닝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요. 네 일단은 띄우면서 역전 도모합니다. 어쩔 수 없어 써야 돼요. 제가 본 경기 중에 제일 좋은데 섀도우가 지금 초반에? 예. 아 이 바닥으로 들어가는군요. 네 저기 자세 다음에 레버를 밑으로 입력하면은 예. 아예 그냥 들어 누워버린다고 합니다. 어 편하게 히트 태웠고요. 더존을 아니에요. 아니 이거 일부러 쓰는 거 같아. 야, 그래도 네. 가져올 라운드는 가져올 수 있다. 이거까지 지면 안 돼요. 방금까지 졌으면 아마 밑에 내려가서도 문제예요. 그렇죠. 네. 그냥 피하고요. 저런 부분이 이제 잡히나가 판정으로 사기치기 좋다라는 부분인데 어허 이것도 분위기가 여한 좋은데요. 건디 사실상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러면 히트 켜고 그렇죠. 히트도 있고 이후의 상황이 또 시달릴 수밖에 없죠. 로블로 하단 못 받고 아니 이거 더존이 완벽하게 게임을 집어 삼키면서 그랜드 파이널의 승자조로 먼저 가는 건 더존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디테일한 부분이 뭐냐면은 기상 맨발로 공중에 뜨는 거 잡아가지고 공중에 뜬 콤보를 넣어야 되는데 네. 섀도우 선수가 마지막에 긴장해서 기상 왼발이 아니라 기상 양발 해버렸어요. 야. 자세를 잡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샤오유의 꿈을 한번 꿔봤던 섀도우 선수 더존 앞에서는 어림 없었습니다. 더존 선수가 정확한 대처를 못할 때가 기회였는데 예. 거기서 밀어붙이기에는 이제 본인의 샤오유 경험이 충분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샤오유가 외과였으면 이겼을까? 라는 내용이 좀 눈에 들어오네요. 아 샤오유가 저라면 이겼을까요? 그러면 이겼을까요? 진실은 다음 아니, 다음에 언젠가 이제 추후에 한번 그 증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뭐 더존 선수랑 또 대회에서 만날 일이 있겠죠 뭐. 좋습니다. 뭐 많이 나가시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랜드 파이널에 더존이 먼저 올라갔고요. 루저스 파이널에 섀도우 그리고 루저스 세이 파이널에 무릎과 울산 살아남아 있는 가운데 앞으로 남은 경기 세 경기입니다. 브라켓 리셋이 됐을 경우 네 경기까지 갈 수 있죠. 그렇습니다. 아, 우울전이 저 위에도 한번 있었는데 그때 승자조였거든요. 네. 패자조에서 한 번 더 성사가 되었습니다. 외과 선수 결승 간 적 있죠? 있죠. 일본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거 봤습니다. 아 보셨군요. 네. 우승은 안 되더군요. 참... 아니, 맨손으로 무기를 못 잡겠더라고요. 아 저는 우승할 줄 알았는데. 저도 사실 우승할 줄 알았어요. 예예. 태켄 월드 투어 파이널 마지막 마스터 이벤트 타이거 포커스입니다. 이제 파이널 무대만이 남아 있는데요. 12월 7일 8일 도쿄 시부야에서 파이널 무대가
지금 준비가 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7일에서 8일까지고 네. 여러분도 만약에 TWT 포인트 있다면 한번 가보세요. 재밌어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오프라인 토너먼트 있잖아요. 우리 네. STL에서 또 이제 도조도 열고 있고 네. 그리고 STL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벤트도 하니까 네. 그런 곳들부터 먼저 엘후에고부터 먼저 가보시다가 아 너무 재밌다 그러면 이제 해외 대회도 한 번씩 가보시고 예 그리고 이제 슈퍼 토너먼트 나와 보시고 하면 너무 좋죠. 점점 많이 나갈수록 채권이 재미있어질 거예요. 아 그럼요. 근데 일단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엘 후에고부터 한번 싹 나가 보시고 오프라인 뭐 열기 한번 느껴 보시고 네. 이게 또 완전히 달라요. 이거 생각보다 거랑. 수도권에서 도조 같은 도조라기보다 그냥 오프라인 대회 같은 것도 몇 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커뮤니티나 아니면은 트위터 이런 SNS에서 정보가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찾아서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STL 최고. 자 저희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태켄 월드 투어 2024 이번 시즌의 이제 마지막 마스터 이벤트입니다. 타이거 어퍼컷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남은 경기 세 경기입니다. 아, 이제 선수들의 수준도 진짜 절정에 올라왔고요. 네. 저는 1.07 패치의 또 마지막 대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 부분에서 1.07 패치의 데미를 장식한 선수가 어떤 선수가 될지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맞습니다. 예, 오늘 토너먼트 재밌게 보고 또 이제 헤이아치 하러 가야 돼요. 그렇죠. 예. 저희가 또 다음 주에는 STL에서 또 헤이아치를 맛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누군가 들고 나올 거예요. 네, 그렇죠. 예. 또 랭매에서 많이 보여서 연습하는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아 어려워요. 근데 역대 최고 헤이아치 중에 가장 어렵긴 해요. 네. 아 어려워요.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네? 아 이거 지금 난관이 장난 아닙니다. 아 그렇죠. 저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또 이제 다음 토너먼트 뭐 STL도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파이널 무대에도 역시나 기대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1.08 패치가 소소한 패치긴 하지만 조금씩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의식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아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가 재미를 찾을 때는 네. 소소한 재미를 찾는 것부터 우선이니까요. 아 그렇죠. 그 부분에서도 또 너프가 있는 캐릭이 있고요. 예. 또 어느 정도 버프를 받아서 의미 있는 버프를 받은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소한 의미 네. 네. 또 찾아보는 것도 게임을 하는 재미 요소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숙련도 이슈도 있을 테고 패치 하나마다 동기부여가 충분히 될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오늘 일단 마지막 마스터 이벤트 어떤 선수가 우승할 수 있을지 일단은 지금 상당히 토너먼트 후반부로 가고 있고 지금 4명의 선수 안으로 좁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브라켓을 먼저 볼 텐데요. 그랜드 파이널의 승자조로 더존 선수가 먼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루저스 파이널의 섀도우 그리고 루저스 파이널의 무릎과 울산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패자조에서는 루저스에서는 지금 계속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요.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울산 선수와 무릎 선수가 일단은 위너스에서 또 울산 선수가 무릎 선수 이겼지만 패자조에서 또 무릎 선수가 더 강해져서 돌아왔거든요. 네. 그리고 맞붙은 상대는 이렇습니다. 울산과 무릎과 울산 선수의 경기가 준비되고 있고 루저 세미 파이널입니다. 여기까지 3판 2선승입니다. 네, 2선이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는 전략을 수정할 때는 아니고요. 아 그렇죠. 저는 이겼던 방식대로 그리고 스네이크아이 그리고 울산 선수의 공격력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울산과 무릎이 격돌합니다. 만나보죠. 브라이언과 드래곤오프 원투. 저 원투와 웨너퍼의 싸움이거든요. 네. 위너스에서는 저 원투원에 많이 당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라이트닝 정말 적재적소 잘 써주고 있는 카운터. 벌써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뱅그리 이후에 버스트까지 히트까지 켜주는 무릎이고요. 여기서 레키엠에서 와 이거는 안 했을 것 같거든요. 리저츠 맞고 잡기로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있는 무릎이네요. 확실히 분위기가 조금씩 바뀐다는 게 느껴지는 게 빠른 공격을 해주면서 또 중요할 때 무릎 카운터를 내주고 있는 무릎 선수입니다. 어우 레키엠 이게 저 터지고 대시가드 대시가드. 근데 오늘 하체트 비중은 좀 낮은데 지금 웬마랑 레퀴엠을 정말 적재적소에 잘 써주고 있네요. 그렇죠. 빅데미지 콤보 이후에 상황 만드는 무릎 선수. 예. 근데 울산 선수도 이제 공격을 어느 정도 퍼볼 수 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히트 켜주고 버스트 그래서 토스업 웨너퍼 원잽까지 상황 네. 계속 만들어 나갑니다. 어설티 스네이크아이는 이제 소비가 됐고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스네이크 아이를. 자 여기서 대쉬 소모. 아 이러면서 히트 끝.
웨너퍼와 원투로 계속 주도권을 챙겨주는 울산 선수고요. 네, 짜게 짜게 가지고 있어요. 두 선수 모두 다요. 어허, 우와, 이것도 띄우네요. 이러면은 마무리가 보이는데요. 그렇죠, 데미지가 남습니다. 아, 오버킬이죠. 한참 남습니다. 레이저 측까지 사용을 해주면서 무릎 선수가 정말 적은 체력이 남아있었는데요. 마무리 보여주긴 해요. 그레이트. 오늘 무릎 선수가 횡신 제트어퍼가 굉장히 매섭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울산 선수 입장에서 근접 싸움에서 원투와 에너퍼를 해주면서 주도권을 잡아야겠죠. 원투원. 샤프너. 원투원. 원투원. 아, 슬라까지. 예. 슬레이라이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행동이에요. 분위기 바꾸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원잽 로우킥까지. 포스업. 야. 네. 위험하긴 했어요. 네, 샤프너 그러라. 이번에는 스페셜을 사용해주면서 울산이 라운드 하나를 챙겨갑니다. 결국 근접에서 웨너퍼와 원투원 싸움에서 밀리면 쉽지는 않습니다. 네. 자, 한번 기상 왼발까지. 저 미드사이드도 결국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기술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맞는 거를 통제해 주려고 하는 건데. 오우. 와, 계속 중중. 예. 안전한 라이트닝. 돌고. 오. 어떻게 지켜주면서? 뭐 찍히진 않았는데 뭐 나쁜 타이밍. 야! 오늘 횡신 타이밍이 굉장히 매섭네요. 무릎 기가 막혀요. 그리고 네. 찍고. 아, 이러면 레키엠으로 때려주면 마무리됩니다. 무릎이 첫 번째 세트 가져갑니다. 확실히 이게 패자조에서 승리를 계속 거듭하면서 올라가면서 확신이 드는 게임을 더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네. 그리고 무릎 카운터와 횡신. 그래서 울산수 입장에서는 웨너퍼와 원투 그리고 디토네이터 어설트를 이용해서 더 공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울산 선수의 표정도 살짝 지금 굳어 있지요. 네. 근데 맵은 일단은 벽이 계속 깨지는 맵이기 때문에 벽에 몰린 쪽이 굉장히 불리하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근접 싸움에 밀리게 되면 쉽진 않습니다. 자, 무릎과 울산의 두 번째 세트로 들어가 보시죠. 근데 오늘 결정적인 순간에 라이트닝이었거든요. 흘리면서 그러면서 히트까지 빠르게 이용해주는 무릎 선수. 네, 바로 그냥 또 벽으로 몰아버려가지고요. 이러면 강화부 살면 두 갈 정도 쓸 수 있는데 더 아프게 때렸죠. 아, 오늘 횡신 타이밍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좋은데요. 그렇죠, 많이 좋습니다. 라이트닝까지. 야, 이것도 마무리가 아닌데. 그러니까 횡신을 피해지다 보니까 울산수가 자랑하는 웨너퍼가 안 통하고 있어요. 네. 이러면 샤프너 쓰고 싶은데 또 샤프너 흘려졌죠. 그래서 디토네이터로 점검을 해주는 울산 선수. 맞습니다. 미들 사이드 그리고 앉아 샤프너까지. 서로 치열합니다. 근접 싸움이. 레퀴엠 그리고 초핑. 원잽 원투원. 그래서 울산 선수 받아내고 있고요. 아, 파크래시로. 그렇죠. 네, 이러면 토스업과 스매시 그리고 원턴 히트 대시가 있겠죠. 핫세트가 나왔어요. 핫세트. 오랜만에 핫세트. 네, 하단 한 번 더 긁어줬고 오늘 정말 움직임이 날렵한데요. 매 라운드마다 횡신이 통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무릎 선수가 매치 포인트예요. 마킹 빠르게 갑니다. 무릎 선수가. 그래서 울산 선수가 이거를 어떻게 끊어줄지 계속 가드 위주로 계속합니다. 울산 선수가 맞고 있어요. 네. 핫세트. 핫세트. 스매시. 이거 가드 데미지 많이 쌓였거든요. 네. 하단 투. 마퍼지. 라이트닝. 마무리하면서 결국에는 울산을 내보내는 무릎. 와, 그리고 울산 선수가 고개를 가우뚱했어요. 최근에 해외대회에서 계속 우승했잖아요. 예. 그 정도로 폼이 굉장히 좋은데 오늘 무릎 선수도 계속 해줘서 이기면서 본인의 폼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DRX 팀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그렇죠. 아, 이게 굉장히 좀 그 울산 선수를 잡아낸 그 의미가 큰 게 그렇죠. EWC 때부터 해외를 나가는 족족 울산 선수 우승을 못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다 결승 갖고 다 우승했습니다. 해외 네. 나갔을 때. 그러나 오늘만은 무릎 선수가 울산을 여기에서 제어를 해주면서 일단 불러 세워주면서 섀도우 선수를 만나러 루저스 파이널에 갔습니다. 그리고 빠른 공격력을 통해서 갔고요. 오늘의 횡신은 전성기 때 횡신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거의 다 피하고 제터펄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 입장에서 횡신을 잡다 보니까 꼬였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대해서 울산 선수가 해외 대회에서 나왔던 거에서 고개를 가우뚱하는 모습은 거의 못 봤거든요. 그 정도로 오늘 무릎 선수의 어떻게 보면 운영은 파괴적이었고 공격도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앞에 남아있는 선수들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오늘 무릎 선수가 폼이 좋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오늘 섀도우 선수는 클라우디오보다는 자피나야가 폼이 더 좋다고 보거든요. 예예. 예. 그 자피나의 공격력을 어떻게 받아낼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자, 바로 진행합니다. 루저스 파이널이고요. 무릎 선수와 섀도우고요. 네? 아마 그대로 간다면 브라이언과 자피나의 경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제부터는 5판 3전
타이밍이고요. 어, 이건 있어요. 샤넬 선수의 잡히나랑 약간은 다릅니다. 조금 더 스피드하긴 해요. 또 네. 어떻게 보면 섀도우 선수가요. 아마 잠깐 내려가서 샤넬 선수와 간단하게 대화를 하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만큼 지금의 잡히나가 랭매에서 많이 볼 수는 없지만 아자젤 챔버 기술이니까 자세 압박 그리고 공참손의 압박을 벗어날 수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허. 자, 무릎 선수는 오늘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 앞에 서 있는 선수는 섀도우입니다. 잡히나고요. 섀도우 선수도 지금 역대급 폼이긴 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자피나로 더 깎아와서 이번 대회 지금 루저스 파이널까지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경기 빠르게 준비됐습니다. 만나보죠. 루저스 파이널이기 때문에 3선이 되겠죠? 네. 섀도우와 무릎과 섀도우입니다. 브라이언과 자피나의 경기에 만나보죠. 이드나 시키기 때문에 저 부탄가스가 터지면 고데미지의 콤보가 들어옵니다. 부탄가스 맨어퍼 계속 붙죠. 무릎 선수가 어? 오늘 저 라이트닝이 큰 것 같아요. 저는. 라이트닝이 네? 예, 데미지도 쏠쏠하잖아요. 지금 라이트닝이니까 로우킥으로 견제를 해주는 모습. 와, 이야. 어, 이거 타이밍 꼬는 모습 뒤쪽도 킵니다. 끝까지 기다려줬어요. 다시 한번 자세 안 잡고 이번에 잡네요. 네. 와, 진짜 디테일이 대단하네요, 섀도우 선수. 저걸 히트대시까지 연결해서 콤보를 때리네요. 야, 그리고 마무리까지. 그러니까 오늘의 섀도우 선수의 잡히나는요, 한 번 물꼬를 틀면 놔주지 않습니다. 네. 워퍼, 라이트닝. 그만큼 지금 자세 활용도가 좋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와, 기성 왼발, 사마귀 자세에서 찍고. 이게 다 맞기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들이라. 아, 이것도 시기로 잘 피했고요. 네. 와, 노렸네요, 섀도우 선수. 들어올립니다, 섀도우. 그러면서 보내고. 아, 일단 터지지 않았어요, 다행히. 네. 다. 오, 이것도 마무리 각이 보이는데요. 그렇죠. 허수아비 자세에서 이탈 피할 거를 어느 정도 상정하고 기술을 써주네요. 예. 어, 빠르게 빠르게 갑니다, 섀도우 선수가. 라운드 두 개를 먼저 가져오는 섀도우예요. 섀도우 그렇죠. 선수를 안전하게 만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미들 사이드. 아단 한번 툭 긁어주고 아, 횡신까지 이용해주고요. 여허. 그렇죠. 굉장히 낮은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충분히 좀 이득을 보고 있는 섀도우인데 아, 그래도 건져줍니다. 네. 그러면서 벽까지 보내는 무릎 선수고요. 콤보 좋네요. 한 발 끝낼 수 있나요? 벽 가두고 브라이언 벽 콤보 진짜 세네요. 그렇죠. 와, 막타 전 그리고 초핑까지. 네, 초핑. 다시 한번 원잽. 자, 버스트. 와, 이걸 또 때렸습니다. 잘 때렸고. 와, 이타의 선수들이 반응하다가 막고 있는데 네. 히트대시까지 연결을 시키네요. 이러면서 자, 이게 또 레이지 상황이기 때문에 후 상황도 한번 좀 볼 수 있는 섀도우고요. 안탈리온을 잘 막았고. 네. 한 방에 혹시 띄우나요? 손마? 한 번만 띄울 수 있으면 좋겠고. 손마? 야, 레이저 츄! 이거 아까, 와! 이건 들어올려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체력이 많이 달진 않습니다. 점프 스테이스로 맞는 거기 때문에 많이 달진 않거든요? 시간은 멈췄고요. 체력이 찹니다, 15가 차요. 네, 6초, 5초 남은 상황. 다시 한 번. 어째? 여기서 2초! 아! 1초 남은 상황에서 섀도우의 승리입니다. 와, 저기서 마지막 한수에서 공창갓. 네. 가드 데미지를 주는데 오늘 섀도우 선수도 최고의 플레이예요. 야. 섀도우. 아, 그리고 지금 오늘 섀도우 선수가 많은 것들을 준비했지만 그중에 결정적인 거는 기상 왼발 이후에 허수아비에서 왼손 오른발인데 예. 저 1타를 반응하면 2타에 걸립니다. 그걸 놔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야쿠시마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자피나 쪽이 좀 더 나은 거 아닌가. 그렇죠. 아, 근데 이제는 그런 의미도 없는 게 공격적으로 해서요. 그래요. 다시 한번 엘보 천천히 갑니다. 웨너퍼로 네. 로킥. 섀도우 선수 공격적으로 하는 선수였어요. 라이트닝. 확실히 맵을 많이 안 타는 느낌이긴 했네요. 방금도 좀 좁았는데. 네. 예. 그리고 빠져주면서 또 운영을 해나가는 섀도우 선수고요. 초핑. 라이트닝으로. 천천히 갑니다. 안전하게. 오늘 라이트닝 좋아요. 그렇죠. 와. 이걸 들어올려요. 그렇죠. 이러면 토네이도 남았죠. 예. 그리고 미타까지 쓰면서 체력을 많이 깎아주는 무릎 선수고요. 툭 때리고 스매시. 그렇죠. 어, 그래도 빠르게 가줍니다. 로킥!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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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저 로킥이 횡신을 잡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예. 무릎 선수가 라운드 하나 가져왔고요. 아, 이 세트 치고 건져지는 기술을 써주네요. 그리고 손마! 손마! 여러퍼퍼! 와우! 횡신 날카롭습니다, 섀도우 선수도. 네. 뒤로 빠지고 횡신. 굉장히 신중하게 플레이해주고 있는 두 선수예요. 그렇죠. 이타 낚시 안 당했고요. 와, 근데 섀도우 선수도 그걸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면 잡기, 로우킥까지. 오, 이거는 잘 켰네요. 랩캡 쓸지 말지, 쓸지 말지.
그리고 가만히 있고 일단 타이밍을 충분히 좀 재주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자, 지금 스네이크 하이가 켜져 있거든요. 강하마 펀치와 부살문을 써줄 수 있어요. 와 마무리 확실히 늘어졌죠. 그렇죠. 확실한 신마으로 딜캐 깔끔했습니다. 네. 오 인게이지 켜면서 시작 섀도우 이러면 가드 데미지 많이 줄 수 있어요. 아, 와 이게 히트가 켜지면 파워 크래시 성질까지 붙습니다. 그렇군요. 히트가 소비되면서 강화가 돼요. 맞고 이야 이렇게 되면 데미지 이득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섀도우 선수인데요.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히트를 켜주고 저 체력을 채울 수만 있다면. 네. 공창각 다시 한번 아빠 히트. 이야 그러나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었던 섀도우 선수네요. 오늘 섀도우 선수가 마무리일 때 사막의 자세를 많이 잡네요. 네. 다시 한번 뻑 일어나는 거 보세요. 공중에서 콤보로 당하진 않겠다 이거거든요. 다시 이득. 계속 공격 이어나갑니다. 네, 하드를 한번 긁어주고요. 아, 가드 데미지 보세요. 가드 계속 깎여요. 이게 잡히나거든요. 그리고 인게이저까지. 레캠! 인게이저고, 그러니까 리커버리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네요. 그렇죠. 이거를 파크로 빠르게 소화를 합니다. 네. 라운드는 동준인 가운데 와 흘렸고요. 하단을 많이 했으니까요. 이거 빠르게 히트키나요? 일단 안 켰고요. 예. 뒷무릎! 자, 스네이크 아이 버프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스네이크 아이 뭐가 좋기 때문에 체력이 써주고 다시 한 번. 네. 이타. 가드 데미지 계속 주고 있어요. 번째. 마 레캠까지. 오우. 이러면 섀도우 선수가 이게 쳐지면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네. 야, 와. 지금 가드가 열리고 말았습니다. 섀도우 선수가 세트 스코어 2대 0을 앞서가는군요. 섀도우 선수가 호수아비 자세에서 사막에까지 연결되는 자세를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요. 이게 결국에 히트가 켜지면 가드 데미지 너무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다 받아주기는 쉽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자피나 같은 캐릭터는 굉장히 트리키한 캐릭터잖아요. 자세도 많고 막 굉장히 좀 그 요상한 자세들도 많고요. 그렇죠. 기술들도 그렇고 확실히 횡 통제를 섀도우 선수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릴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로킥 미드 사이즈. 그러면서 천천히 가지고 있는 무릎 선수고요. 톡톡 긁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와 미드 사이드 카운터 좋네요. 네 드디어 들어갔어요. 많이 노려주긴 했는데 빅 데미지 콤보. 오우 스네이크 아이 남아있죠? 예 반대미 주면서 주도권 뺏기지 않겠다 라이트닝? 네 벽콤보만큼은 진짜 아프게 때리고 있고요. 와 이번에는 앉아서 때려주네요. 마무리 시키면서 라운드를 가져오는 무릎입니다. 어느 정도 느낌은 안 것 같거든요? 예 이거를 이번 라운드까지 이길 수 있는 느낌? 안에 덮어 그러면서 콤보 잘 때리네요. 시원하게 날려주고 있죠. 뒷무릎까지 안전한 선택. 네 다시 한번 서서 맞고 히트까지 연결. 천천히 갑니다.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1? 와우 이러면 또 가드 데미지 계속 줄 수 있거든요. 이게 또 인게이저이기 때문에 체력 그 회복도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파크까지 있기 때문에 뒤로 빠지는 모습이고요. 아 계속 긁어요. 원 위험하죠. 지금 가드 데미지가 좀 많이 누적된 상황이죠. 한번 카운터가 될 수 있나요? 어떻게? 타이밍 보고 있는 무릎 선수고요. 네 원포. 이거 좋은데요? 네. 강화 부살문. 어우 다 따라왔어요. 마 원투원 다 따라왔어요. 다시 한번 하체트 쓸지 말지 고민하는 모습이고요. 레이저 조심해야 되고 조핑 미들 사이드. 네 맞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로 와 하단 톡으로 마무리. 섀도우 선수가 흘리기 스텝을 했는데 타이밍을 꼬았습니다. 무릎이 라운드 두 개를 먼저 가져왔습니다. 조금 더 앞뒤 무밍을 섞어주고 있는 무릎 선수고요. 네 그러면서 최대한 붙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가드 데미지를 주는 섀도우. 네 레캠까지 갑니다. 도발. 오 일단 가드 데미지를 주면서 말리기 하겠다. 레캠 다시 한번 짠 싸움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 횡신 초핑 먼저 질렀고 네 히트 껴주면서 또 위기를 벗어나고요. 로스트 강화부살만 레키엠 히트맨시 3개거든요. 일단 레키엠 위에 대시로 히트를 소모해주고 있는 무릎이고요. 그러면서 히트 켜주고 있는 섀도우. 네 섀도우는 아직 있기 때문에 로켓. 아야 이렇게 맞는다면 데미지는 꽤 많이 줬는데 메러퍼 아야 이렇게 섀도우가 라운드를 가져오면서 일단 세트로 용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계속 심리를 꼽니다. 다시 한번 자세 아빠 견뎌야 됩니다. 야, 잘 피했어요. 야, 오늘 진짜 예, 제토퍼가 그냥 장렬합니다. 콤보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네. 다시 한번.
플라잉에 자세가 너무 낮아서 안 맞아요. 로킥 다시 한번 이타 핫젯 뛰어 한번 나오나 제트고요. 라이트니 또 절묘하게 때리면서 이쪽이 히트킥이겠죠? 네 히트킥이지 않았고요. 원잽 마무리인가요? 마무리래요. 세트를 가지고는 무릎입니다. 무릎 선수가 어느 정도 감은 잡은 게 느껴지는 게 첫 번째 라운드에서 앞으로 갔다 뒤로 빠지는 모임을 굉장히 빨리 했거든요. 네 지르게 만들었어요 섀도우 선수를. 자 이렇게 섀도우 선수를 상대로 한 세트를 가져오면서 따라가는 무드를 좀 만들어보고자 하는 무릎 선수고요. 섀도우 선수는 뭐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본인이 한 세트 따라잡혔다고 해서 크게 동요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시갱시를 절묘하게 돌아주면서 허수아비 자세의 기술을 잘 피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게 어디까지 성공시킬 수 있을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네. 계속 붙어요. 막았고요. 다시 한번 미들 사이트. 다시 한번 로우킥으로 천천히 갈가줍니다. 자족. 어허. 아, 중화단 배합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섀도우 선수가. 그러니까요. 짧게 끊어먹는 싸움에서는 섀도우 선수도 크게 뒤지지 않아요. 이야 이러면 좋고요. 무조건 히트까지 써야 되거든요. 네. 키고 이거 찍고 다시 한번 날리고 아직 히트 있어요 스매시. 다시 한번 로우킥. 야이 마무리. 아, 방금도 보시면 히트를 빠르게 소모하면서 가드딤을 주고 우선권을 챙겨갑니다. 맞습니다. 레캠 시작이 좋은데요. 아이고. 지금 섀도우 선수가 로우킥에 조금씩 말리고 있긴 합니다. 네. 찍고 또 이득 상황. 와, 본인이 자랑하는 공격력이 또 나오고 있어요. 이번엔 맞았어요. 그리고 히트가 켰기 때문에 체력이 많이 찹니다. 네. 아 엄청 차네요. 아챗 밀고. 이번에 뭔가 이거 로우킥을 이용한 심리 갈 수 있거든요. 자종 이거 섀도우도 근데 히트가 잘 피했고요. 마무리 시켜주고 있는 무릎. 다시 한번 시계행신이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네 섀도우도 말렸거든요. 이거 레퀴엠 시자 스타트는 정말 좋죠. 이게 로우킥 때문에 말렸어요. 레퀴엠 하단을 계속 맞고 있습니다. 대쉬 그리고 콤보 빅데미지 콤보까지. 아 콤보 좋아요. 그리고 스테이크 하이크는 아직도 있고요. 네 이거 하단 막다가 강화부살 맞으면 끝나요. 다시 한번 빅데미지가 정말 들어갈 수 있는 구간들이 많이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한번 핫젯. 예, 라이트닝. 와 라이트닝 콤보 이트하기도 너무 좋고요. 처음으로 섀도우 선수가 역시 고개를 젖혔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오늘은요 라이트닝이 약간 적재적소에 들어가는 느낌이 있고요. 예예예 예, 예. 그리고 확실한 거는 따라가는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무릎 선수가. 그렇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2까지 따라붙고 있는 무릎 피고요. 또 승자가 도전 선수를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도전수를 만나러 가기가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아 쉽지 않죠. 그리고 섀도우 선수 정말 강적입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마지막 세트예요. 승리한 선수가 더좀 만나러 그랜드 파이널 갑니다. 어떤 선수가 갈까요? 만나보죠. 지금 로우킥으로 재미를 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의식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엘보와 라이팅을 섞어주는 모습. 네. 하체트 잡기까지 템포 바뀌었어요? 템포 바뀌었습니다. 하체트의 바란스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많이는 안 써주고 있긴 한데 이것도 백지수 피했고 라이트닝 다시 한번 피하고 로우킥. 저 한 대 한 대가 어떻게 보면 말리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히트버스트 타이밍도 좋았고요. 레캠 밀고 라이트닝 그러면서 버텨야 되긴 해요. 로우킥 막았고요. 네 일단 썼어야 되는 섀도우고요. 그렇죠. 행신 오우 이런 밀면서 한 대 썸 초핑! 야! 방금 앉아서 피했는데 그렇죠, 잡기까지? 네, 풀어주고요. 달려가요! 집중력 살아있습니다. 원체 차종! 자, 9초 남았어요. 다시 한번 손마 한 방이에요. 자, 5초 남았어요. 하단 긁어주면서 섀도우가 라운드 먼저 가져옵니다. 섀도우 선수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2라운드 뺏기면 안 된다. 공격력이 엄청났습니다, 마지막에. 네. 계속 밀어붙여. 이번에는 섀도우 선수가 밀어붙이네요. 계속 밀어붙여요. 이거 역시나 자세 때문에 계속적으로 긁고 있거든요. 섀도우가 연거푸 두 개의 라운드를 가져오네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로우킥을 좀 때려주면서 상황을 만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걸 들어올렸어요. 다시 한번 자세 박청타까지. 네 이타 채울 건 있습니다. 체력 히트 있고 다시 자종. 일단 이거 체력을 채워야 되긴 해요. 네 히트 잘 켰죠. 윙게이저로 켜서 너무 좋은 상황이죠. 단탈리온. 네 확실히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섀도우.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안 들어왔어요. 네
뒤로 빠지고 낮은 자세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한 번 사막에 갑니다. 이거 파크도 있거든요. 네. 밀고 팀으로 단탈리온 로킥. 자 레이지 상황이긴 합니다. 단탈리온 야 이 어? 자 여기에서 와 어디가 어디가요? 자 여기에서 막타 야 잡기 여기서 잡나요? 말도 안 될 플레이 나왔어요. 자 무릎이 일단 따라가 줍니다. 라운드 하나 가져오는 무릎. 저 원포 데미지 소중해요. 굉장히 말리게 합니다. 데미지 하나하나가 라이트닝 다시 한번 대시가드 로킥 히트 키고 싶다는 게 느껴지고요. 양 선수가 커트 다시 한번 야, 잘 피했어요. 잘 피했어요. 잘 피하고 잘 때렸죠. 네. 이거 벽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깨지나요? 깨고 이거 히트 키죠? 네 키고 찍고 밀고 이야 레이자즈 일단 받아내주고 있는 섀도우입니다. 그러나 마무리는 안 되겠죠. 그렇죠. 아, 근데 체력이 15차고 히트가 남아있어서 이거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체력이 15차요. 그리고 히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켜주고 있고요. 스피시 끝나진 않아요. 마무리 아닙니다. 하부 살만 있죠. 단탈리온 초페인 원투 와이 이거를 또 잡았어요. 퍼지가드 잡았습니다. 때려주면서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려준 선수. 정말 파이널 라운드예요. 근데 공격적으로 바꿨죠. 스피드하게 바꿨어요. 네. 견뎌야 돼요. 와 빠르게 가죠. 이러면은 데미지가 너무 많이 누적되긴 하는데요. 아 이거는 아껴놨다고 체력 얼마 안 남았어요?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아 그러나 체력적인 부담이 너무 큰 상황. 퍼펙트 라운드 만들면서 섀도우 선수의 승리. 그랜드 파이널에 가는 건 섀도우입니다. 와 이 두 선수가 진짜 명경기였고 멋진 경기를 펼쳤다고 봅니다. 섀도우 선수도 간담회 선을 했었고 무릎 선수가 마지막에 또 쫓아가는 능력이 정말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무릎 선수 뭐 최고의 경기 펼쳐줬고요. 섀도우 선수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릎은 여기까지. 이번 토너먼트 타이거 퍼크스는 3위로 마무리하는 무릎이고요. 섀도우와 더 좋은의 위너스 파이널과 동일한 매치. 과연 더 좋은 선수가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섀도우를 잡았는데 이번에는 섀도우 선수의 리벤지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더 좋은 선수가 그대로 승기를 굳힐지도 그 관전 포인트네요.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샤오는 절대 안 할 거예요. 아 그럴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오늘 대회에서는 이번 대회 TGU에서는 무조건 잡히나 같아요. 섀도우 선수는 와 한 번 몰아붙였을 때 끝내는 능력이 잡히나로 대단합니다. 섀도우 선수. 네. 자 더존과 섀도우 선수의 그랜드 파이널만이 남아 있습니다. 테켄 월드 투어 마지막 마스터 이벤트. 타이거 어퍼컷이고요. 태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연구가 한 번 더 대단한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우승하기 위해서 한 땀 한 땀 또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또 리스펙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많이 잘 아시겠지만 더블 엘리미네이션 룰이기 때문에 섀도우 선수는 총 6개의 세트를 가져가야 우승이 가능하고요. 더존 선수는 3개의 세트만 먼저 가져온다면 우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반부에 일부러 운영 부분이 아니라 빠르게 갈 수도 있고 더존 선수가 네. 그래서 브레이크 2세트 떼고 다르게 게임할 수도 있어요. 더존과 섀도우의 그랜드 파이널만이 남아있고요. 역시나 킹과 자피나가 될지 물론 샤오유를 한 번 더 꺼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통했어요. 그렇죠.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회에서 섀도우 선수가 샤오하는 건 처음 봤는데 또 이게 숙련도 문제가 있거든요. 자 경기 준비됐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 그랜드 파이널이고요. 더존의 킹 그리고 역시나 자피나 올랐네요. 샤오유는 없었습니다. 섀도우 선수의 자피나에 만나보죠. 이번에도 공격도 안 맞아요. 그만큼 자세가 낮습니다. 거미 자세가. 예. 원포 안 닿아요. 이거 조금씩 처음부터 쉽진 않아 보이는데 파크로 대응.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이럴 거면 왜 샤오유를 했을까?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피나도 공항 비슷한 기술이 있긴 하거든요. 아 그렇죠. 로블로. 네. 현실 통제. 뒤로 빠져주면서. 오. 스매시 강 너무 날카롭네요. 아 오. 네. 이러면서 네. 켜주고. 이걸 올려요. 체력을 차는 거 보세요. 밀고 다 찼습니다. 거의 거의 동률이라고 봐야겠죠. 이 정도면은 하울링 엘보. 근데 아직까지는 훅이 잘 안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바로 끊어주고 잡기. 아니
참 진짜 신기하네요. 더존은 진짜 대단합니다. 아, 뭘까요? 쫙쫙 달라붙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자석이 있나요? 저는요 마치 더존스가 훅을 맞추면 시간이 멈추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요. 저건 뭐 확정인가요? 때리고 그렇죠. 다 맞는 건 아닌데요. 안 내려가는데요? 네. 그러면서 연잡까지 오, 잘 피하네요. 다시 한번 아 이제 선수들의 생각을 하네요. 안 맞는 것도 가끔 나와야죠. 그렇죠. 예. 백대시 안기 하울링까지. 이득. 맞지 못했고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인게이저가 또 켜져서 그렇죠. 이거 히트 켜지면요. 네. 또 섀도우 선수가 좋아집니다. 켜졌고 밀 수도 있고요. 스매시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히트가 이제 거의 소비되죠. 그러면서 침착하게 이기고 싶은 섀도우 선수고요. 네. 사막으로 또 갔어요. 와. 오늘의 마지막에 지키는 싸움은 사막이에요. 그러네요. 오늘 좀 이득을 많이 보고 있는 섀도우입니다. 이번엔 거미. 근데 파크로 대응이 되네요. 도전수 좋습니다. 연작까지. 이거 풀어주고요. 원체. 와. 정말. 정말 정지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요. 차갑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해요 누르는 게. 아 여기에서도. 로블로 추가 데미지 로블로 맞지 않아도 추가 퍼니시는 크게 당하진 않았어요. 또 훅인가요? 훅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인게이지로 키고 싶은 게 느껴집니다. 샤이닝 풀어주고요. 하단 원투. 아 이건 히트 언제 키나요? 다시 한번 이득. 네. 그래서 또 자 사막이 풀고요. 오늘의 사막이. 그렇죠. 뒤로 빠지면서 아직은 히트를 킬 수 있는데 해볼만 합니다. 히트가 남아 있어요. 이제 키볼만 하지 않나요? 그렇죠. 켰고. 켰고 좋은 타이밍. 이러면 밀고 원투. 풀었어요 자이언트. 풀었죠. 이거 체력 다 찹니다. 네. 3초 2초. 섀도우. 와 마지막에 체력을 채우는 것까지 너무 운영을 깔끔하게 하는데요. 네. 여유가 느껴집니다. 외럼퍼. 이걸 하울링 받아줬어요. 대처도 좋고요. 네. 앉았습니다. 아하 이걸 들어올리는군요. 더존. 넉콤 깔끔하게 때려주는 더존 선수. 꽝꽝꽝. 스매시도 있고 잡기도 있고 풀지 못했고 마무리. 잡기 심리가 기사포 심리가 굉장히 도전 속에 좋은데 네. 앉는 거를 좀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중간으로 딜캐 그리고 반시계 돌았어요. 좋은 대응 훅. 야 그만해. 언제까지 맞출 거야? 이쯤 되면 마법이 아니라 매직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스매시 가나요? 그리고 하단? 뒤로 빠집니다. 하울링. 아 이게 이렇게 되면 섀도우 선수가 하기가 뭐 할 게 없어요. 저는요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훅을 나왔을 때요 상대를 조종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연결되는 느낌으로 내가 이걸 누르면 너는 누르게 돼. 네. 그런 것처럼 조종하는 느낌으로 때립니다. 대단합니다. 이 더존 선수가 오늘 정말 우승각이 어마어마한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섀도우는 할 수 있는 거 다 꺼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플레이도 좋았습니다. 네. 잡히나 뭐 샤오유 좋았어요. 그러나 넘어서지 못했고 이제는 클라우디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블루문과 히트를 적절히 사용해 줘야 되고 훅을 넘어야 이길 수 있어요. 확실해졌습니다. 맞아요. 훅을 넘어야 돼요. 시작 훅.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렇죠. 훅. 원투. 계속 훅으로 점검해주는 잡기까지. 팀으로 훅. 아 그렇죠. 그만 써라. 네, 그만해라. 이타. 지금 타수장은 안 걸리고 있습니다. 섀도우 선수가 어느 순간부터는. 네, 스타버스트. 다시 한번. 블룸은 한 발이 있고요. 한 발. 우와. 히트를 이용하면 세 발 정도 쓸 수 있습니다. 네. 소킥. 와. 결국에 맞추래요. 다행히 안 들어가겠고요.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긴 한데. 이러면 바다 깨지면서 끝납니다. 더존. 와. 야. 더존. 그리고 오늘 이후로 킹의 훅은 유행이 되겠네요. 전 세계. 이거 저도 집에 가서 좀 써볼게요. 저도 써봐야겠습니다. 네. 저렇게 맞나 싶네요. 이쯤 돼. 와. 이러면. 이것도 깨지는 거 아닌가요? 깨지죠. 머슬버스터 기믹까지 다 활용합니다. 이게 데미지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데미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클라를 했는데 쉽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네네. 아 훅. 근데 더존 선수가 이타 쓰면 못 왔네요 선수들이. 그러게요. 이거 좀 이상하네요 그것도. 하지만 1라로 반격.
로하이. 이거 블루문이 한 세 발, 한 네 발까지 쓰는데 조금씩 답니다. 그리고 훅 훅. 야, 이타 배제했어요. 화살을 쏘아준다. 그렇죠. 오! 이거를 흘려요. 밀고 오늘의 도전한테 기회를 주면은 적당히 안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적당히 안 넘어가요. 예. 그러니까 심리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로블로. 로블 두 번. 로블로. 오호. 안 잡고 마무리. 오히려 섀도우 선수 또 이타 다 배제해줄게. 네. 쓸 테면 써봐 이거예요. 같이 강수입니다. 하하. 네, 저거에 너무 신경 쓰면 오히려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디스펠 매직. 매직이 나도 매직이 있어요. 어, 무서워요.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그래서 엣지까지. 네. 히트 먼저 켜주는 섀도우 선수. 투원. 투원. 블루문 맞으면 끝나요. 로블로우 쓸까 말까 쓸까 말까. 블루문 뒤로 살짝 빠집니다. 가리듬치 이라. 그리고 스매시로 마무리하면은 섀도우입니다. 섀도우도 라운드를 가져오면서 일단 그래도 클라우디오 트라이가 괜찮아 보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는요 1타 깔아놓고 로블로우랍니다. 심리를 계속 꼬아요. 네. 그래서 원잽으로 응수 원투. 어허. 아, 또 심리를 계속 꼬아가고 있는 더존 선수고요. 로블로, 로블로. 아니요, 엘보하고 지금 심리가 너무 꼬여서 지금 복잡합니다. 그렇습니다. 스톤 베니시. 이번에 훅다운 백대시. 백대시. 오. 스톤 베니시. 중단에서 히트 켜주고 있는 제도고요. 최대 두 발까지. 이라. 다시 한번 룩셋. 그리고 와허! 잠깐 기다려줬어요. 지금 블루문 한 발 더 남았어요. 더조는 그러 있죠. 히트가 있죠. 그렇죠. 스매시 있고요. 체력이 찹니다. 와, 이거 샤이닝 풀었고요. 잘 풀었어요. 뭐, 대시자이언트도 있었는데 블루문 한 발. 네, 10초. 다시 한번 우종.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하단을 쓸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로블로 뒤로 빠지고요. 뒤로 빠지고요. 버텨야 돼요. 스톤 베니시. 자, 2초. 우와! 1초 남은 상황에서 세트를 가져오는 섀도우입니다. 와, 더존 선수가 약간은 찡그렸어요. 이겼어야 되는 라운드였다. 그리고 섀도우 선수는 표정의 변화가 없어요. 이게 이 선수의 강점이에요. 네. 더존과 섀도우의 싸움은 끈질기게 이어집니다. 위러스파이널의 재림은 아니에요. 아, 근데 오늘은요 타임아웃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 정도로 치열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1초 승부도 생각보다 꽤 많은 편이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조금 흥미진진한 경기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잽. 오히려 섀도우 선수가 훅 다음에 강하게 가니까 네. 더존 선수도 당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볼링 다시 한번 찍고. 어우, 데미지가. 그렇죠. 자리 바꾸고 너를 보내겠다. 우 짬발. 무서워요. 네. 원 투 원. 어허. 룩셉. 스톤 베이시. 그리고 와. 야. 이제 스매시 조심해야 되죠. 로블로. 로블로 조심해야죠. 우와. 오, 이번에는 흘렸어요. 이거 벽까지 가면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스매시랑 블루문으로 압박. 룩셉. 긁고 원잽. 원하단. 또 긁고 엘보. 으아! 결국엔 로블로로 마무리하고 있는 더존입니다. 이게 리스펙하기 때문에 걸리는 거거든요. 네. 타스 장난을 이용한 나 심리 한 번 더 간다는 건데 그게 잘 통하고요. 아, 드디어 또 한 번 나왔어요. 매직 훅. 그렇죠. 이러면서 매직. 다시 샤이니까지. 어, 콤보도 좋네요. 그러면서 다시 로블로. 훅 훅. 또요? 이러면서 오, 그래도 콤보 미스가 있어요. 예. 아, 이러면 섀도우 선수가 히트 키고 싶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 잡기 조심해야 되죠. 저... 벽이기 때문에 자이언트 조심해야 되고요. 빠르게 키는 더존 선수. 여기서 빠져나오고 스매시. 아직까지는 알 키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라운드 내내 섀도우 선수는 등 뒤에 벽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오! 드디어 한번 공격 기회를 가져보네요. 최대한 벽 붙이고 이지 걸어야 됩니다. 네. 블루문 한 발. 밀고. 다시 한번 다시 밀고. 와! 정말 결정적일 때 하단을 너무 잘 막네요. 그리고 이제 인내심이 좋네요. 그렇죠. 다시 카운터. 아니 아니 아니. 예. 와, 이쯤 되면 미래를 보는 수준입니다. 매직 매직. 와, 마법사 같아요. 네. 그래서 숄더. 아, 꺾였어요. 한 번 더 꺾습니다. 한 번 더. 이 다음에도 심리가 존재하거든요. 아, 너무 아프다. 엘보. 네. 설마 또 훅 맞히나요? 샤이닝. 아, 풀지 못했어요 샤이닝도요. 그리고 마무리 세트 스코어 2대1로 앞서가고 있는 더 존입니다. 아,
저는 섀도우 선수가 저 훅을 견뎌내야 오늘 이길 수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근데 지금까지 견뎌낸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선수가 지금 그랜드 파이널에 승자적으로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저도 킹 플레이어를 정말 오랫동안 봤지만 이렇게 훅을 잘 쓰는 선수는 처음 봤어요. 사실 더조는 그 킹이 또 주 캐릭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없어서 킹을 하는 거죠. 그렇죠. 원래 주 캐릭터는 머덕인데 머덕이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케이프타운에서도 결승에 갔는데 그때보다 지금 훅을 더 잘 쓰는 느낌이에요. 뭔가 예 이상하네요. 더존이 쓰는 것은 좀 뭔가 달라 보입니다. 이게 또 집에 가서 저희가 쓰면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깔끔한 섀도우 선수 원잽 훅 한 번 한 발이 비수를 꼽습니다. 섀도우 선수한테는 아울링 하단의 비중이 좀 늘었고요. 네, 1화까지 좋고요. 뒷무릎 뒷무릎 섀도우 기회를 주지 않겠다. 야, 스매시로 마무리하고 있는 섀도우 선수가 라운드 하나 가져옵니다. 이런 빠른 템포의 공격이 한번 통하긴 했습니다. 네, 더블 짠손 이번에도 빨라요. 와, 안 보이죠. 대시 자이언트와 대시 샤이닝은 안 보입니다. 네, 아, 벽이 좀 가까운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좀 멀었네요. 룩세메어 하단 1라까지 뒷무릎 이러면서 결정적일 때 컵킥이나 떠퍼거든요. 샤이닝 풀고 각보고 있어요. 각보고 있어요. 네, 로블로 맞고 짬발 다시 한번 키웨어. 네, 방금은 잘 막았어요. 더블 짠손. 오, 야, 이것도 마무리가 보이나요? 잘 봤습니다. 섀도우가 두 라운드를 가져가는군요. 갈가 먹다가 마지막에 히트 대시까지 가랑비에 웃쳤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게임 분위기 중에 제일 좋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너무 좋아서요. 이거 더전소가 견디기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클라우디오가 답이었을까요? 그리고 스톤 매니시. 아, 이타. 아, 정말 무서워요. 그렇죠. 원챗? 네. 이거 벽과 한 번만 돼도 위험합니다. 이거! 근데 오히려 좋아! 네. 시키고 셋업 나오죠. 하나, 둘, 셋! 때려놓고 다시! 어디 가요? 따라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군요. 그렇죠. 이거 블루문이 안 나갔어요. 네. 그리고 이쪽에서 히트키겠죠, 이제? 잡고 풀고 히트키고 키고요. 알케오 나올 때가 됐거든요? 네. 안 했어요, 알케오! 안 했고. 과연? 그러니까 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또 공중에서 닦아채는 더 존입니다. 반짝였어요! 네. 다시 한번. 우정으로 벽으로 가자! 와, 안 잡았어요! 드디어. 무조건 안 잡았어. 근데 콤보가 약간 드나? 네. 원체. 언제 안 나 했는데? 이러면서 또 한 번 콤보! 샤이니까지. 결정적일 때 한 번 정도는 알키오 다 쓸 것 같은데 언젠간 나오겠지요. 잡차비까지 이러면 이것도 데미지를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샤이닝 1이 남았고 와, 마무리하면서 토너먼트 포인트는 더 존입니다. 결국 공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버킷 질렀어요! 이거 볼 수 있나요? 이거 3타까지 꺾이면서 또 시작이 너무 안 좋은데요! 꺾이면서 2등을 만들어갑니다. 네. 온발? 스톤 매니시 다시 한번 스톤 매니시 중단의 싸움. 잡기를 계속적으로 걸어주고 있어요. 도전 선수가 이건 절대 카운터 하면 안 돼요. 네. 다시 한번 디스펠 하울링. 이라 최고의 선택이죠. 네. 3타까지 인게이저로 켜줬기 때문에 밀고 여기서 끝내야 돼요. 디스펠 훅 끝내고 싶으면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더존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되겠죠. 투아 마무리 시키면서 세트 스코어 1위 따라가주고 있는 섀도우입니다. 섀도우 선수도 굉장히 냉정한 판단을 하네요. 투원 뒷무릎 그리고 깔끔한 하단, 안정적인 하단을 써주면서 생각들이 계속 교차하고 있어요, 양 선수들이. 네. 이제는 브라켓 리셋이냐, 토너먼트 우승이냐가 갈리는 다섯 번째 세트입니다. 세트 스코어 2-2. 마지막에는 훅을 맞았는데도 안 쳤거든요. 예. 레벌 내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군요. 자, 경기 한번 만나보죠. 원투, 훅. 푸시까지? 이거는 대부분 잘 안 풀거든요? 데미지가 그래도 답니다, 꽤. 아우, 많이 다른데요? 후배까지? 찍고 예. 훅. 이제 훅 다음에 뒤로 빠지면서 안전한 선택, 스톤 베니스. 샤이닝은 잘 풀어주네요. 이 벽에 물면 베스트지만 쉽진 않고요. 화살 날려줍니다.
다시 한번 일라 벽이죠. 김무로 훅. 오우 앉았어요. 이제 앉는다 이거죠. 그렇죠. 와 너 이제 앉는다고. 알았어. 예, 그러면 이제는 기상포와 컷킥이 또 연동이 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렇죠. 섀도우 선수의 선택은 반시계 될 수 있고 컷킥이 나올 수도 있고요. 로하이 하울링. 네 천천히. 오, 오. 그래도 앉아요. 그렇죠. 다 받아줄 순 없다. 로블로 하단도 인식을 좀 시켜주고 있고요. 결정대에 오 처음으로 보셨어요. 아 그리고 이거 자이언트인데 아 저쪽으로 던지는군요. 이때 히트를 빨리 켜줄 수 있는 더전도고요. 네. 어 방금 좀 위험했죠? 그렇죠. 네. 다시 한번 훅 스매시 이번엔 뭔가요? 이번엔 와 이번에도 언제까지가 언제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안 잡을 건가요? 네, 그러니까요. 어디까지 뛰어요? 한 발 우와 이러면 블루물 한 발 남았어요. 네 룩셉 일라 일라 두 번 우와 오민기 돌려주면서 이번에 라운드를 가져오는 것이 도움입니다. 견딜 수 없었죠. 계속 중중중 인비디어 네 원잽 원잽 더블 잠수 빠르게 갑니다. 섀도우 선수도 하나 던져줬어요. 이걸 보내주고 네 아 이쁘게 때리네요. 진짜 이쁘게 때리네요 말 그대로. 어, 근데 잡들 또 안 잡고 예 이쪽도 캡니다. 어허 야 이거 카운터로 들어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스매시 다음에 뭘까요? 오 이쯤 되면 한번 의심 되거든요. 네 스매시 이번엔 뭔가요? 그 다음에 드디어 RKO 마무리하고 있는 더 존입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RKO. 이렇게 하면 못 앉죠. 아 안 돼요. 이게 결정적이었거든요. 결정적이었거든요. 아 우승에 정말 가까워지고 있는 더 존입니다. 이러면 다시 한번 깨주고 그리고 샤이니까지. 네 아, 이걸 히트를 켜서 역전할 수 있을까요? 섀도우 선수 오! 오! 다시 한 번? 한 번 더? 그러면서 뒷무릎 1타! 네, 같이 맞고 후 카운터 하면 위험합니다! 버스티! 이쪽도 K고! 나도 버스티! 스매시! 아, 스매시! 끝나지 않습니다! 살짝 한 대! 자, 여기서 걷어내고 있고요, 블룸은! 체력이 차고! 크로스그레이 멈췄고요! 야, 여기서 잃어! 한 발 더 남았어요! 아직 남았다! 아직까지 한 발 더 남았어요! 끝이 아니야! 푸싱! 밀고! 아, 샤이닝 마무리! 자, 이렇게 해서 테켄 월드 투어 마지막 마스터 이벤트였던 타이거 퍼커 우승은 더 존! 어, 킹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예, 더 존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타이거 퍼커 2024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섀도우 선수도 자피나와 클라우디로 굉장히 좋은 경기를 보여줬고요. 훅은 이렇게 쓰는 거야. 네. 이걸 보여주면서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매직이 이런 것이다. 그렇죠. 킹이 이런 것이다. 이탈을 저렇게까지 쓸 수 있다라는 것도 새로웠고 예. 한 단계 또 발전시킨 느낌도 들어서 앞으로 이제 전 세계 킹저들이 어떻게 또 보여줄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느낌에 그 파키스탄 선수들 중에서 더존 선수가 올해 그 테크놀드 투어 여행을 제일 열심히 댕기지 않았나. 아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 있는 그때 당시 에이텔 슈퍼토너먼트 와서 EWC 티켓도 얻었고요. 맞아요. 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지만 또 얻는 게 굉장히 많은 선수입니다. 아하. 자 이렇게 오늘의 토너먼트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타이거 퍼컷이었고요. 테크놀드 투어 마지막 마스터 이벤트였기 때문에 특히 이 더존 선수는 정말 절실했는데 여기에서 본인이 본인의 힘으로 결실을 가져가면서 결국엔 파이널 행을 확정을 지었고요. 네? 거기에다가 우승까지 그렇죠. 예, 차지를 하면서 오늘의 타이거 퍼컷은 마무리가 됐네요. 어, 이번 탑에서는 얻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 무릎 선수도 브라이언으로 또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줬고 섀도우 선수도 자피나로 또 보여줬고 이제 선수들도 조금씩 더 발전하기 때문에 이게 익숙해질 쯤에 더 발전된 형태의 운영이 또 나와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맞습니다. 뭐 무릎 울산 선수 그리고 이제 물 골드 선수도 너무 잘해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국 선수들이 이번 타이거 퍼컷 일정에 많이 참여를 했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너무너무 고생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또 울산수와 최배망 선수가 CBM 선수가 또 해외 오래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잘하고 돌아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예, 모든 토너먼트 보내드렸습니다. 더존 선수는 정말 이거보단 더 좋을 수 없는 결과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분명히 킹이란 캐릭터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또 이런 부분들 우승이 또 되고 패러다임을 제시하면 또 이 캐릭터가 성장을 해서 또 대세 캐릭터로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섀도우 선수도 역시 뭐 가능성 보여줬던 그렇죠. 그리고 무릎 선수도 역시나 앞으로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네. 예, 뭔가 발전적인 모습 보여줬고 울산이야. 네. 아, 뭐 워낙 잘하고 있고 지금 폼이 너무 좋으니까요. 그렇죠. 뭐 단순 토너먼트 한 번의 성적으로 뭐 예단하기에는 어렵고요. 그렇죠. 또 CBM 선수도 뭐 이번 대회 탑에도 못 들었지만 최근 대회에서도 항상 이제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왔고 CBM도 언제나 좋고. 그렇죠. 사실 저는 이제 전띵 선수의 행보가 좀 이제 궁금해지긴 합니다. 그렇죠. 아, 제가 알기로는 일단 봐야 되긴 하지만 점수가 좀 불안하긴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일단 오늘 파진 선수도 아마 오늘의 타이거 퍼컷으로 파이널 행을 확정을 지은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그렇죠. 아스란시 선수도 이번 대회에서 경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또 안정적인 운영으로 탑에이스에 진출한 모습이고요. 네. 아, 이 파키스탄 선수들 이 라인업이 무섭습니다. 파진, 아슬라네시, 하피즈 탄비어. 그리고 이제 물골드와 울산 선수도 있고요. 그렇죠. 물골드 선수도 쉽지 않았죠, 이번 대회는요. 네. 물골드 뭐 언제나 기대가 되는 선수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가장 폼이 좋았던 이제 울산 선수 앞으로도 좋을 울산입니다. 그렇죠. 와, 그리고 무릎 선수 이번 대회에서 부활을 했고 앞으로 대회가 더 기대가 됩니다. 무릎은 언제나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아, 그렇죠. 그리고 브라이언으로 정말 극한의 게임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선수는 정말 오늘 캐릭터 픽도 픽이고요. 네? 뭐 실력도 실력이고 정말 도전을 굉장히 그 가깝게 위협했던 섀도우 선수. 맞아요. 북미 그 철권에서는 뭐 상당히 예, 좀 높게 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라는 생각들이 들고 오늘 우승은 더 존입니다. 그렇게 잘한다 잘한다. 아 그렇죠. 세계 최고의 킹이다. 뭐 얘기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타이거 퍼커스 당당하게 우승을 차지하면서 본인의 힘으로 테켄 월드 투어 파이널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우승자는 항상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오늘 이후에 아마 랭매에서 훅을 많이 쓸 거라고 보입니다. 아하. 오늘 킹 주의보예요? 그렇죠. 랭매에서 많이 보일 텐데 아마 도전 선수의 훅을 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랭매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킹주들이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더존 선수의 옷매무새를 가다듬어주는 샤넬 선수의 디테일도 있었고요. 아 그렇죠. 예. 저는 1.07 패치에서 마지막 대회였고 또 여러 가지에 얻는 것들이 많았는데 역시 마지막 태킹 월드 투어 마스터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유 오늘 정말 열띤 경기였는데요. 저희가 뭐 13시부터 보내드렸어요. 네. 예, 약 9시간 정도 저희가 중계를 또 보내드렸는데 오늘 테켄홀드 투어 마스터 이벤트 마지막인 만큼 굉장히 뭐 각 축전이 펼쳐졌고요. 그리고 많은 선수들이 좋은 경기 펼쳐준 것 같아가지고 저도 재밌게 좀 중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쪽으로 조금 돌리고 저희는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선수들이 더 노력을 하고 있고 더 발전된 형태의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요. 다음 주에 열리는 또 STL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STL이 또 이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시즌 2잖아요. 아, 그렇죠. 10월부터 수요일 일 그리고 일요일에 그렇죠. 이제 STL이 좀 진행이 또 됩니다. 그렇죠. 수요일 날은 오후 8시 그리고 일요일 날은 오후 5시입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열리는 거를 또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또 한국 선수들 응원도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타이거 퍼컷 모든 토너먼트 보내 드렸고요. 뭐가 또 있을까요? 혹시라도 여기에 이미 헤이아치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더 있을 거는 아닌 것 같고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없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럼 잠깐 기다려보고 지금 네. 테켄 월드투어 파이널 일정 또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가 혹시라도 있을까? 그렇죠. 예 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기다려봤다가 네.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파이널에서도 선수들이 어디까지 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LCQ도 주목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것도 있고 이제 일본이라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렇죠. 시차가 거의 안 나죠? 네, 일본이라서 좀 다행인 게 선수들이 혹시라도 LCQ를 참여해야 되는 선수들이면 그나마 조금 가까운 나라기 때문에 네. 참여가 굉장히 좀 수월할 수 있겠다. 그렇죠. 예, 라는 생각들이 드는 그런 오늘 이벤트가 됐네요. 네, 또 한국 선수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내전이 많이 올라간다는 건 내전이 많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선수들이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한국 선수 선전은 뭐 언제나 바라는 바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항상 재미있게 이렇게 중계할 때마다 시청을 해주시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도 뭐 긴 시간 동안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어요. 예,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도 여러분들 덕분에 재밌게 중계 잘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이대로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마무리고요. 예, 오늘도 여러분들 시청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인사드리고 다음 중계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릿 제로의 워더키 그리고 쿠라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